내가 더 말라 보이는데 내가 더 말랐는데 어디 마이크 올릴 수 있나? 아 네 그 다음 주 대탄에 이거 왜 거짓 숨긴 거야? 다 알고 있네. 아직은 공개가 안 됐어. 아 그래? 다음 주 누구야? 대타? 나 모르겠는데. 누구 와요? 머리 스타일이 좀 특이한 어? DJ. 머리 스타일이 좀 특이한 DJ. 아 진짜? 우리가 트위스트 김 선생님? 아니야. 블라처리 해놨는데. 에이. 파리가 몇 시간 걸리지? 응? 몇 시간 걸려? 파리까지? 파리? 와 모르겠네.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걸리지? 요즘 그 러시아 전쟁 때문에 멀리 가는 게 오래 걸린다고 그러던데. 돌아가요? 그럴걸? 직항으로 14시간 10분 소요된다. 아씨 2시간이 늘었구나. 열받네. 뭐 이코노미예요? 비즈니스? 아니 40대가 되면 몸이 커지고 그래가지고 누워서 가야 돼. 비즈니스? 집에서 누워있는 게. 그 어차피 그 방송사에 세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비행기 더 빨리 가겠네. 네? 형이 거기 있는 거 음식 먹으면 비행기 가벼워질 거 아니야. 내 뱃속에 있잖아. 질량 보존에 없지.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뿌리면서 간다고? 바다 위로 갈 때는 그래도 되나? 유이간의 텐 기대된대. 유이간의 텐 하나? 몰라. 아, 못 오는데 스킬 때문에. 바쁜데. 아니 왜 비행 시간이 안 나와 있지? 언제 한번 하면 좋겠다 진짜 유이간의 텐 기회 되면. 얼마나 난잡해질 것인가. 언제 한번 형. 기회 되면 저 한번 시켜주세요. 위간의 텐. 형이 아프거나 그러면 한번 제가 대신할게요. 아프거나. 갈까요? 가요. 가겠습니다. 네. 1. 숙보. 공부할수록 천천히 늙고 장수한다. 공부하면 노화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0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Fun, We Are Young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공부할수록 천천히 늙고 장수한다. 공부하면 노화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진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 실제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밝히려고 연구를 계속하는 중인데 이게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형제자매를 두고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노화 속도를 심장 연구에 대입해서 관찰한 결과 2년씩 더 공부할수록 노화를 2-3% 늦췄는데 뭐 아직 추적 관찰 중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채팅창에 교수님들은 다 사갔는데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교수님들 공부 안 하는구나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 오히려 그분들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막 종신직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오히려 다른 직종을 했으면 더 늙어 보였을 수도 있는 분들 아닐까. 예. 공부를 하면 뇌를 계속 쓰기 때문에 뇌가 늦게 노화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장수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또 두고 봐야겠죠.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도 일단 공부하시고 채팅창 드립 공부 이런 거 여러분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텐의 한 달에 두 번 찾아오는 간헐적 게스트 유희관 씨와 함께하는 라디오 배법관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찌질한 잘잘못을 두 법관의 논리로 판가름해드리니까 승패 판결을 받고 싶은 분들은 사연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토요일 배법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 중에 편한 걸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교가 대신 공부해서. 공부라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근데 선수들은 어떤가? 프로 선수들은 더 장수를 하는 편인가? 아니면 가는데 순서 없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뭐지? 옛날에 어떤 선배가 그랬는데 심장 유한설 그래가지고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장 뛰는 양은 정해져 있다 평생에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심박수를 뛰게 하면 뭐 그렇다 심장을 빨리 뛰면은 그러니까 사람 일생에 뛰는 그 숫자가 거의 정해져 있는 건데 뭐 그런 얘기를 한 분도 있었어. 근데 이제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또 오래 사는 분들 많잖아. 응, 그거는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거북이처럼 살아야 오래 사는 건가? 거북이요? 응. 거북이는 엄청 참. 그럼 나 오래 살려나? 제 공이 거북이거든. 공이 거북이라서? 내 공 거북이. 공이 거북이라고? 네. 오래 살겠는데? 송구는 빠르잖아.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최악인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이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방구석 대법관 두 남자가 주관적 잣대로 심판해서 승부를 판가름해드립니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라디오 배법관 함께할 분을 소개합니다. 선수 은퇴하고 방송인으로 더 열심히 사는 남자, 여기저기 화제를 몰고 다니는 분, 유법관 유희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보고 싶었습니다. 볼 때마다 반갑습니다. 정말. 아, 예. 맞아요. 그리고 배텐 멤버들 중에 가장 일찍 스튜디오에 와서 기다리는 게스트. 그 기본 아니에요? 예? 다 누가 늦게 옵니까? 아, 이거 한 시간 일찍 왔잖아요. 오늘. 아, 그럼. 그렇게까지 일찍 올 필요가 있나요? 아니, 근데 비 오면 또 예. 차가 더 막힐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일찍 일찍 미리미리 다녀야죠. 역시 성실합니다. 제가 진짜. 파워 제이이기 때문에. 네,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네. 제가 회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건 잘 안 되네요. 회식은 계획하기보다 이제 계속 저한테 찌르는 건데. 네. 아, 저도 사실 제가 파리 가기 전에 그 준비를 좀 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시간이 또 안 맞고 그래서 파리 갔다 온 뒤. 네. 애프터 파리. 애프터 파리. 예. 그때 한번 또 거하게 드시죠. 오케이. 파리 투나잇. 예. 예. 회식은 피해요. 네. 보니까 회식 자리에선 피해요. 즉흥적으로 댄스하고 즉흥적으로 드립치고 시켜서 그런 거죠. 뭐. 네. 뭘 누가 시켜요? 거기 뭐 멤버들이 시켜가지고 네. 그래요. 그런 거죠. 자 어쨌든 방송인으로 산 지가 지금 한 2년 된 건가요? 제가 22년에 은퇴를 선언을 했으니까 1년 반? 아, 1년 된 건가요? 한 1년 반? 22, 23, 24. 3년째인 것 같아요. 아 22년 초에 은퇴요? 네. 네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 3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는 뭐 사실상 프로 방송인이라고 봐야겠죠? 성공했죠. 제가 뭐 배텐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3년째 예능인. 네. 예. 조만간 뭐 유희관의 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유희관의 텐. 네네. 저도 뭔가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네요. 예. 기회가 된다면 그렇죠. 네 한번 하고 싶네요. 그동안 제가 이제 자리를 뭐 비우게 되면. 대개는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사람들을 선발 투수로 세웠었는데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불안정함을 원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선발 나가면 1회가 항상 불안했어요. 1회의 실점이 가장 많았고 그렇죠. 예.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리랑 DJ라고 하신 분 있고 몸무게가 비슷한 선발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더 무겁죠? 옷도 예. 비슷하게 입고 왔어요. 오늘, 오늘 시꺼멓게 입고 왔네요. 네. 모자도 까맣고. 전형적인 뚱뚱한 사람들이 예. 검은색 계열 블랙 계통의 옷을 잘 입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그 오비베어스 모자를 쓰고 올라가 그랬거든요. 유희관 씨한테 맞춰가지고. 네네. 근데 오비베어스 모자를 꺼내놓고는 모자를 안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차에 있는 모자를 지금 쓰고 왔습니다. 벌써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벌써부터 아니라 저 초등학교 때부터 이랬어요. 아, 초등학교 때부터? 현관문 앞에 뭘 두고 많이 가요. 예, 순간적으로. 그렇구나. 자, 화제성 1위 프로그램 단연 최강야구죠. 유희관이 여기 사실 주인공입니다. 아, 예. 그렇죠. 올 시즌에는 뭐 제가 에이스로 다시 돌아왔죠. 예. 그렇죠. 뭐 이대은, 뭐 니퍼트, 신재영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돋보이지 않나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오던데. 예고편에요? 예. 왜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유희관이 화내는 모습 보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요. 그래요? 많이 냈는데요? 아, 패대기 속도는 사실 직구보다 빨랐죠. 아, 제가 그 예고편에서 뭐 지금 뭐 방송이 안 됐지만 예고편에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갔는데 그걸 보시고 댓글에 예. 글러브 던지는 속도는 160이다.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속구 투수라고 하신 분 네. 있고. 아니, 은퇴를 해도 사실 뭐 최강야구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저 또한 이제 승부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야구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도 지고 싶지 않고 누구보다도 안타나 홈런 맞기 싫어하는 건 은퇴에서도 여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글러브 패대기는 디그롬급이라고 하신 분 있고 글러브 오탄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공보다 장갑을 더 잘 던지는 투수. 네. 어, 오늘 뭐 배트너들이 아주 멘트를 막 던지네요. 오늘 제구력 좋죠. 아, 네. 네. 구석구석 꽂히네요. 제 심장 속에. 네. 그리고 동시간대 1위 프로그램 푹 쉬면 다행이야. 게스트로 출연해서 시청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너무 또 재밌고요. 사실 섬에 가서 이제 해루질이라고 하거든요. 네.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제 전복 잡고 약간 뭐 이렇게 소라 잡고 그러면 너무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예. 재밌습니다. 언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좋죠. 네, 예. 이제 뭐 아무 방송국이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근데 거의 뭐 SBS를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역시 또 제가 네. 배신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떠난 집에서 계속 불러주네요. 네. 예. 올림픽도 이제 좀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아. 올림픽도 SBS고. 네. 예. 묘합니다. 어쨌든 그 분가한 느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독립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다가 분가 느낌이 있잖아요. 아. 지원은 계속 받고 뭐 이러면서 네네. 예, 좋은 관계. 네. 물론 다른 방송국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역시 네네. 많이 유해지셨어요. 그럼요. 네. 예. 자, 그리고 야구 난장 토론 야구 대표자 덕후들의 리그라는 예능도 새로 시작했는데 두산베어스 대표자로 가셨죠?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두산베어스 대표로 나갔고 롯데는 이대호 선수. 아. 그리고 SSG는 뭐 지상렬 형님. 아, 네. 네. 그다음에 LG는 이종혁 형님. 뭐 다양한 분들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요즘 야구가 굉장히 또 흥행이잖아요. 네네. 전반기 끝났는데 600만 관중을 돌파를 했고 조심스럽게 올 시즌 1000만 관중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야구인데 1000만 관중이면 사상 처음인가요? 처음이죠. 이야.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재밌는 또 야구 얘기 한다면 네, 많은 분들 또 인기를 받지 않을까,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 또 그 매직박도 나오죠? 네, 네. 네네. 나오고 그다음 그 하나 대표로 나오고요. KT 대표는 하승진. 네, 이렇게 나오는데 아, 근데 저희가 두 번 촬영을 했어요, 지금. 예. 근데 끝나고 맨날 회식을 합니다. 아. 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위기 좋겠네요. 아니 뭐 분위기는 좋은데 네. 다 술 잘 드시는 분들이 뭐 지상렬, 이대호, 이종혁, 하승진 술 잘 드셔 가지고 끝나면은 누가 술이 제일 세인가요? 현재 스코어는? 지상렬 형님이 예전에는 엄청 전설이었는데 요즘 많이 약해졌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아, 상렬 형님이 술은 세신데 그때 약간 좀 먼저 도망가시더라고요. 저희 처음 회식 때 조용히 사라지셨더라고요. 네. 그 팀 대표답게 네네. 쓱 하고 사라지시더라고요. SSG 대표거든요. 쓱 하고? 네, 쓱 하고 사라지시는데. 약간 바이럴이네. 네, 근데 상렬 형님이 그 다음에 만났는데 네.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팔짱 끼고 네. 이리 와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거 따라갔다고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댄 거죠. 아. 상렬형의 특유의 화법으로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조심히 그런 분들 따라가면 큰일 난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아니 그러면 하승진 씨도 계시면 그분이 사실 술은 제일 쓸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체급이 있으니까 뭐 이종혁 형님
아, 그래요? 너 잘 드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대우 형이 가장 잘 먹지 않나. 아무래도. 네. 어. 대우 형 주변에 앉으려고 안 해요, 사람들. 네. 유희관 선수도 피해 다니나요? 저도 가끔 피해 다니고. 아, 그래요? 네. 어, 유희관 씨는 거기서 랭킹이 어떻게 돼요? 술 랭킹으로는? 뭐, 그래도 저는 뭐, 저도 자신 있지 않나. 중위권? 네, 중위권은 상위권이죠. 상위권이요? 네, 상위권 오, 자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도 꽤 있는데도. 네네네. 어허, 알겠습니다. 자, 0902님. 야구 열풍이라 저도 야구 한 팀을 정해서 응원하고 싶은데 배형도 히파니 형도 다 두산이잖아요. 두산 영업해 주실 수 있나요? 두산을 응원하면 뭐가 좋나요? 일단 두산은 이때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잠실 야구장, 또 넓은 야구장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편하고 네네. 두산 팬들이 또 먹산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네네. 워낙 잘 먹고 야구장에 맛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잘생긴 선수도 많기 때문에 누가 있죠? 잘생긴 선수. 네네. 어, 뭐 정수빈 선수도 또 귀엽고, 뭐 김재환 선수. 그다음에 요즘 핫한 김태균 선수. 네, 인기 엄청 많더라고요. 어. 양희지 선수도 있고. 네네. 네. 치어리더 분들도 또 아름다우시고. 치어리더 뭐 박기량 치어리더, 예. 서윤숙 치어리더. 그럼요. 뭐, 예. 예. 아니 그 파리 올림픽 때문에 시구가 아직 뭐 얘기가 없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다 녹화가 있는 날이랑. 파리 올림픽 기간 이렇게만 네. 세 날을 주셔가지고 네. 어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갔다 와서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약속 지켰고 여기 작가님들도 제가 네, 약속 지켰고 베텐을 제가 먹여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어, 예. 감사합니다. 네. 소년 가장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쓱 이렇게 미루다 보면 가을 야구 때 혹시 불러주지 않을까? 오히려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려나요? 어 아니 그리고 뭐 잔여 경기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중위권 싸움이 치열하니까 더블헤드 할 때 낮에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파리 갔다 오셔가지고 해도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제가 근데 그 예전에 어깨가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어 왜요? 그 세부 가가지고 수영하고 스노클링 하다가 네. 그때 이제 약간 그 바다에서 좀 위험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어 뭐 상어 만났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팔을 확 틀다가 네. 우드득 하고 이게 빠졌거든요. 어 근데 진짜 상어였어요? 아니 비닐봉지였는데 근데 이제 상어라고 느꼈으니까 어. 해파리 정도로 느꼈죠. 위협을 받았다고 느꼈는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야구 선수분들이 많이 가시는 네. 그 정형외과를 여기저기 돌았어요. 어. 근데 이제 의견이 좀 갈렸지만 결국은 재활을 하면서 수술 안 하고 예 어. JYP 아시죠? JYP 어 예, 그분 또 권위자시잖아요. 그렇죠. 예 야구 선수들 많이 가죠. 그렇죠. 네. 가니까 다 그냥 야구 잠바에 걸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야구공이나 뭐 사인공 많을 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이제 안 하고 재활만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딴 건 다 괜찮은데 강속구를 던지지 마라. 아니 야구 선수한테 뭐 던질 일이 뭐가 있어? 야구 선수 줄 알았어요? 원장님께서? 그건 아닌데 네. 이제 뭔가 어 뭘 던질 때 네. 이렇게 확 제껴지게 던지지 마라. 어... 그런 말씀을 들었었기 때문에 네. 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고. 괜찮나요? 네 저한테 배우면 어차피 강속구를 던지고 싶어도 못 던지니까 어깨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속구로. 네. 예. 네. 저도 나중에 그 시구하는 꿈을 항상 꿨었는데 시구할 네. 때 좀. 포수 밑에 포수가 움직이지도 않고 싹 들어가는 걸 항상 꿈꿨거든요. 아니 야구 얘기 나와서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치어리더 분들 나오셨잖아요. 네네. 아 제가 방송을 보는데 넉살이 야구를 너무 몰라가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도 화가 많이 나는데 네. 넉살이 뭐 그런 무례를 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아 그래요? 예. 뭐 다음에 만나면 제가 야구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넉살은 그냥 모든 걸 다 알려줘야 돼요. 어. 예. 드라마 배우 뭐 배우들 나오면 배우들이 무슨 작품들에 나왔었는지 다 알려줘야 되고 골대녀 선수들 나오면 골대녀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대부분 누가 게스트로 오면은 공부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넉살은 이제 비즈니스 래퍼죠. 그래가지고 아. 어, 딱 봐서 이름은 잘 지었네. 예, 비즈니스 래퍼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베텐이 이제 주는 만큼만 일한다 어. 이런 것 같아요. 예. 이름은 잘 돼. 넉살이 좋아서 그런가? 약간 몰라도 그냥 그렇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 쓱 넘어가고. 네. 몰라요 컨셉으로. 네. 배디도 왜 두산 영업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뭐 두산 그 프로야구가 어 개막하던 원년 멤버거든요. 사실 저는 유희관보다 더 오래됐죠. 그렇죠. 네. 네. 선수는 아니지만 82년부터 오비베어스부터 응원했던 스타일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대한민국도 야구 황금기부터 보신 분들은 두산이 강팀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80년대 응원하던 그때는 오비베어스라면 전형적인 하위 팀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82년 원년 우승팀인데. 그렇죠. 원년 우승하고 그 다음부터 95년에 우승할 때까지 네. 한 13년 정도를 고통 속에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 맛이 있다. 예. 그 맛. 예. 13년 동안 고통받아도 응원할 맛이 나는 팀이다.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박철수는 무너졌냐라고 하신 분 있는데 박철수 선수한테 받은 사인볼이 아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 저도 가끔 뵙는데 지금도 너무 멋있는 네, 그런 선배님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자, 5966님 얼마 전에 사연 보낸 웰시콕입니다. 어, 사과하라고 하셔서 사과하고 당사자와 원만히 합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셔츠를 넣어 입으니까 친구가 웰시콕이라고 한 사연. 네. 예. 저희는 죽어도 셔츠를 안 넣입죠. 저 너 절대 안 넣입어. 네, 저도 안 넣어. 저 예전에 교복 때도 그 넣으라고 했을 때 네. 싫은데요. 어? 네. 그럼 어떻게 혼나잖아요. 몇 번 맞고 말았습니다. 아, 네. 선생님이. 네, 물론 이제 교내 규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 네, 그냥 이제 어떤 선생님이 야 집어 넣어. 시계 네. 선생님이 시계 풀면서. 아, 그 정도. 아버지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씨. 어? 그 아, 정도로 폭력적인 상황. 아 그래요? 아버지 뭐 하시노가 아니었습니까? 어. 예, 내 성질 까먹었나 보네. 오, 네. 오, 성대모사. 예. 네. 8057님, 희관형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은 시합 준비 중에 우천 취소가 되면 어떡하시나요? 오늘 하루 쉬는구나 하고 숙소 들어가서 그냥 쉬시나요? 이게 홈 경기, 원정 경기에 따라 다른데요. 홈 경기 때는 그냥 집에 가서 일찍 쉽니다. 어. 일찍 쉬고요.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호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후배들 데리고 근처 맛집 가서 밥 먹고 어. 그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비 오면 은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아 근데 어차피 비 온다고 해서 경기가 취소되고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좀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팀 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비라도 한번 내려줘가지고 뭔가 하루 경기 안 하면서 분위기를 좀 쇄신하고 싶어하고 아 그렇죠. 네, 팀이 너무 상승세일 때는 비 안 오기를 좀 바라고 있죠. 어. 어,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연승을 해야 되니까. 근데 힘들 때는 더블헤더도 해야 되잖아요. 더블헤더가 올해 생겼죠. 그거 어떻게 하나요? 그거 진짜 보기도 힘든데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선수들 힘들죠. 이게 끝나고 나면은 바로 또 간식 같은 거 먹고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저는 한 경기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우천 취소되면. 근데 뭐 꿀맛 같은 또 담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을 그렇죠. 때도 있고요. 네. 그렇죠. 투수들은 더블헤더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야수들은 진짜 힘들 것 같고. 야수들은 두 경기를 다 뛰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비가 올 때 선발 투수는 그게 또 힘들잖아요. 내가 오늘 선발인데 비가 와버리면 애매하잖아요. 컨디션 관리가. 다음 날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로테이션이 바뀔 수도 있고. 네. 사실 이 경기를 하다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선발 투수로 나가서. 어. 근데 비가 와. 그때 어?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어 그런 적 있나요? 취소된 적 있나요? 저 있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공 잡자마자 바로 던졌어요. 빨리 오해를 넘겨야 된다. 인터벌 없이. 네. 네. 근데 또 반대로 네. 엄청 제가 큰 점수차로 지고 있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주자가 리드도 안 나갔는데 견제를 계속했습니다. 비하라 이러고. 아, 그런 예. 게 있구나. 예, 취소되라. 오, 예. 인터벌이 달라지는구나. 예, 예. 하늘 상태에 따라서. 예, 예. 예. 결국 뭐 하늘에 맡기는 거죠. 그렇죠. 예, 모든 것. 예. 아, 그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진짜. 4회까지 내가 막 완전 막고 있는데, 네. 거의 노이트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취소되면 얼마나 열받아요. 그날은 또 타선도 터져가지고 막, 점수도 막. 이미 7대 0이야. 예, 이미 7대 0이야. 근데 갑자기 비가 와. 아이고. 이제는 기후 변화도 있고 온난화가 심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스포츠 경기가 다 그냥 실내에서 농구장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농구장 이제 짓고 있잖아요. 새로 야구장들이 네. 또 SSG도 청라에 짓고 있고. 잠실이 동구장 되는 건가요? 잠실도 동구장으로 네 지금 짓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네 대전도 이제 새로운 야구장 생기고요. 역시 또 허구현 수장께서 또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네. 예 야구가 이렇게 계속 또 좋아지네요. 예. 자, 그렇고요.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어떤 코너인지 유희관 씨가 설명해 주시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제보해 주시면 방구석 대본가 배디와 제가 주관적 잣대로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져드리고 누가 이겼는지 승부를 확실히 가려드립니다. 네. 예. 승부의 판가름이 필요한 사연은 배텐 방송 시간에 맞춰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배텐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썬블럭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익명 김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일랑성 쌍둥이세요. 두 분 다 음치이신데 노래자랑 나가는 걸 좋아하셔서 이번에도 듀엣으로 무대에 나가십니다. 아버지는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노래로 나가자 하시고 큰아버지는 요즘 대세인 임영웅이라며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를 원하십니다. 이걸로 두 분이 한참 싸우시는데 누구의 선곡이 더 낫나요? 두 분 다 음치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승자를 가려주세요. 네. 일란선 쌍둥이 아버지와 큰아버지 네. 듀엣을 한다. 거의 일반인들의 잉크네요. 잉크. 네. 잉크요? 네. 잉크 일란선 쌍둥이시니까. 네. 야 네. 이상민, 이상호. 네. 흥보가 기가 막혀 육각수가 남자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음치면 이게 살짝 안전하지 않을까요? 사실 두 분 다 음치면 신나는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인기상이라도 받기 때문에 예. 사랑은 늘 도망가. 이거 원곡이 사실 이문세 씨. 네. 눈물이 난다. 이 노래잖아요. 기침 한번 하고 하세요. 네,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거 허스키가 목 안에 강아지가 있었네. 네. 네. 시베리아 허스키가 한 마리 있었어요. 네. 이 노래인데 흥보가 기가 막히게 신나잖아요. 예. 네. 두 분이 또 쌍둥이니까 아이고 성님 이러면서 주고받으면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예 거기 가사가 네. 일란성 쌍둥이가 할 수 있는 가사들이에요. 네. 그렇죠? 아따 이놈아 내 네 갈곡까지 일러주냐. 잔소리 말고 쓱 꺼져라잉. 그거 있잖아요. 야 잘하네. 네. 이거 흥보가 기가 막혀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육각수 추천해드리고. 네. 어떠세요? 저도. 저는 육각수. 임영웅 씨 노래는 너무 위험하죠. 지금 너무 대세고. 살짝만 삐기 나도 네. 많은 야유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신나게 두 분이서 하시면서 예. 네. 육각수 좋은데? 네? 육각수 좋은데? 육각수요? 예. 혼자서 다 하네. 아 이거 제 18번이에요. 흥보가 기가 막혀. 네. 그래요? 약간 이거 국악 베이스로 불러야 되거든요. 국악 베이스 네. 어떻게 해요? 흥보가 기가 막혀! 아, 장에서 나와야 되구나. 네. 대단합니다. 이 또 안무가 유명하잖아요.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약간 이거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예. 역시 유희판 소리라고 하신 분 있고. 승자를 이걸 뭐 그럼 누구죠? 그러니까 육각수를 추천드립니다. 아버지. 예, 아버지께서 추천하신. 네. 큰 아버지는 임영웅 씨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좀 위험성이 있고. 노래자랑은 신나야 돼요. 그럼요. 네, 인기가 네. 인기상이라도 받아야죠. 네, 노래를 네. 얼마나 잘하는지 뭐 노래 못한다고 하셨는데 노래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도 약간 너무 못 부르는 느낌을 느끼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아니 배디는 18번 곡이 있어요? 저는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오.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네. 어떻게 하는 거죠? 너를 처음 만난 날. 오. 네, 그거 있습니다. 지금 딱 비오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럼요. 네. 눈 오는 날 어울리는 노래긴 한데 막걸리에 네. 파전이 땡기네요. 회식? 네? 회식? 콜! 자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1초 더 지나간 거 아니야? 맞아. 보고 갔어? 아니 사랑은 늘 도망가 좋지. 이거 어디 드라마 OST 또 나와가지고 신사와 아가씨인가? 좋았어. 저기 있다. 아, 좋았다. 난 내 거는 왜 안 준 거야? 왜 형만 줬어? 응? 내 거는 저 내 거는 내 거는 도망가네. 저 1초 더 우산이 귀엽네. 저기 역 거꾸로 우산. 아 거꾸로 세워놓는. 아 거꾸로 세워놓기도 하고 피는 게 거꾸로 펴져. 아 진짜로? 그래서 차에서 내릴 때 펴네. 오. 아 이렇게 하면은 물 다 튀니까. 차에서 내리기 전에 이거 우산 필 때 문에 걸리잖아. 어. 근데 이거는 위 부분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여줘? 네? 보여줘? 아니 뭐 굳이 보고 싶진 않아. 자랑하는 거? 아니. 이따 갈 때 한번 보여줘. 나 안 내려가는구나. 나 먼저 가는구나. 구독했어요. 정입시다. 머리가 비슷해가지고 일주일 더 못 갈 건 줄. 아 저번에 나 이거 했었잖아. 정입시. 아 그때 많이 나 뭐 정엽씨도 하고 임재범씨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2주 코너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잘잘못을 따져서 판결을 내줄 방구석 대법관 대표 요즘 잘나가는 예능인 유희관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육각수와 임영웅 판결을 네. 안 내려드렸네요. 판결을 네. 그러니까 제가 말했는데 네, 승리는 했는데 이제 이거 망치를 안 쳤기 때문에 네.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아버지의 승리. 네, 아버지가 승소했습니다. 네. 그래놓고 임영웅 씨 노래를 틀었어요. 청취율을 의식한 건가요? 그 평평책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잔악 개팡 PD. 네. 승소는 육각수가 하고 네. 예 노래 트는 건 임영웅으로. 이런 잔악 개팡 PD. 예. 예. 자 0294님 거. 제가 소개했습니다. 가끔 귀찮고 기력이 없을 때 샤워 물티슈를 씁니다. 따로 물이랑 바디워시가 필요 없고 그 티슈로 몸을 전체적으로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씻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용품이긴 한데요. 이런 저를 보고 항상 형이 더럽다고 혐오스러워해요. 사실 형도 귀찮다고 퇴근하고 이 안 닦고 잘 때 많거든요. 어쨌든 몸이라도 닦고 자는 제가 낫지 않나요? 누가 더 더러운지 판결 부탁드립니다. 둘 다 들어온 거 아닌가? 둘 다 지금 네. 저희 집에 드리고 싶지 않은 스타일인데. 둘 다 좀 들어온 거 같고. 예. 이거 둘 다 구속이에요, 사실. 사실 둘 다 구속이죠. 둘 다 구속인데 형량이 그나마 짧은 게 어느 쪽일까요? 형량이 짧은 게요? 예. 어쨌든 몸이라도 닦는 분이 좀 난 것 같은데. 물티슈로라도. 네. 이 안 닦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형량을 더 높게 받아야 되지 않나. 근데 왜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물티슈라도 쓴 사람이 더 깔끔한 건 맞는데 네. 왜 더 꼴보기 싫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 물티슈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환경에? 환경에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화장실 가도 바디워시를 쓰거나 비누를 쓰거나 샴푸를 쓰는 것 자체가 환경에 더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화장실만 가도 물티슈는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변기가 막힙니다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다가 변기에 버리면 안 되긴 하죠. 네. 예. 아, 왜 더 열받죠? 이도 안 닦고 그냥 자는 사람은 안 닦고 잤구나 그냥 까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피곤하면 이를, 가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이를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닦고 잤다고 생각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예. 그러니까 물티슈 닦듯이. 잘못 닦으면 여기 목젖 누르면은 예. 그러니까 그럼 더 열받잖아요. 그죠? 네. 예. 뭔가 물티슈로 몸을 다 닦고 본인이 샤워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더 열받아요. 근데 이게 가끔 보면 샤워 안 하고 그냥 이만 닦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는 꼭 닦고 주무셔야 된다 이런 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치과를 가보면 이제 네. 치과에 오는 건 지옥이니까 네. 예, 이건 닦자. 내가 죽어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럼 매직박한테 보내야죠. 매직박님한테. 아 저도 이는 닦고 자는데 언제 머리를 안 감고 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 머리를 안 감고 잤는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베개에서 검은색이. 예. 후두둑. 예. 엄청 베개가 다 검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미용실에서 가끔 저 흑채를 좀 보여요. 아, 그것 때문에? 예. 베개에서 자고 일하는데, 뭐지? 이렇게 봤는데, 가고 여기 빈 곳에 약간 톡톡 한 번씩 이렇게 두들겨 주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베개 니스를 버렸군요. 예. 베개가 검은색으로. 파랑 베개인데 블랙 베개로 네, 돼가지고 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비 오면 어떡해요? 네? 비 오면 어떡해요? 비 오면요? 네. 우산 좀 빌려주세요. 네. 아니 그렇죠. 비를 뭐 맞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아 근데 머리카락이 그 베개에 있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흑채가 있는 게 낫죠. 예. 둘 다 있는데. 머리는 안 건드릴게요. 네. 건드리지 마세요. 자 아무튼 누가 더 더러운 겁니까? 아 사실 둘 다
좀 구속 아닙니까? 둘 다 구속인데 네. 그나마 좀 길게 형량 때릴 사람이 물티슈로 몸 닦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물티슈로도 안 닦는 사람이에요? 이 안 닦고 사는 분? 네. 형. 아, 형은 그쵸. 네. 이 안 닦고 사는 사람. 형이 난 형이 더러운지 본인이 더러운지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네네. 저는 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형이 더 더럽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디는? 몸 몸을 물티슈로 닦는 분이 더 더럽다. 더 더러운 건 당연히 형이긴 한데 네. 뭔가 저를 더 열받게 하는 것은 동생인 것 같습니다. 샤워 물티슈. 예. 근데 가끔 귀찮고 기력이 없는데 샤워 물티슈로 하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그냥 샤워기 틀면 물이 알아서 내려와서 이렇게 닦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충 네. 머리에다가 뭐 문질러 놓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벽에 기대가지고 샤워 끼얹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귀찮고 기력이 없는데 샤워 물티슈를 일일이 닦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싫은데. 네. 그래요? 여기저기 닦고 있는 걸 상상하니까 물티슈로. 그리고 더군다나 막 등 닦으려고 막 이거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등 안 닿죠 물티슈로. 그쵸? 가제트 아닌 이상. 네. 그러면은 이거 둘 다 공이구사님. 예. 둘 다 구속인데 공이구사님을 형량을 더 높게. 6개월 더 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익명 정님 거 소개해주세요.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요즘은 밖에서 봐도 비었음 사용 중 표시가 나잖아요. 당연 비었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문을 열었는데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정색을 하더라고요. 노크 안 한 제 잘못인가요? 문 제대로 안 잠그고 볼일 본 상대의 잘못인가요? 제가 황급히 사과는 했지만 문 안 잠근 자기 탓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과하는 사람 무한하게 광적인 정색을 하더군요. 네. 아니 근데 뭐 뭐라고 소리 지르거나 뭐 때리거나 고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색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정색이요? 볼일 본에 문 열었는데 그럼 정색해야지 웃나요? 아니 근데 문을 잠고 했어야죠. 그러니까. 네. 문을 안 잠근 그거 그렇다고 제가 안 잠궜네요. 하하. 이럴 순 없잖아요. 문 열었는데 당연히 정색하지. 근데 뭐라고 안 하고 이렇게 놀래지 않아요? 그냥 화들짝? 그렇죠. 근데 정색은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막 어서 오세요 뭐 이럴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뭐 남성분 여성분 여성분이었겠죠? 그렇죠.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정색을 그렇게 심하게 할 정도면은 아니 그건 네. 그 남녀 공용 화장실 공용은 아닐 겁니다. 아니었겠죠. 예. 근데 이거는 문을 안 잠근 분 잘못이 더 큰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요즘은 화장실을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잠그지 않으면 살짝 그 안으로 들어가요 문이. 그래서 열려 있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나요? 안 잠그면 문이 네. 약간 네. 들어가요 이렇게 열려 버리죠 자동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닫게끔 그렇죠. 그래야 잠글 수 있게. 근데 급하면 네. 또 문 잠그는 걸 깜빡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 급했다. 네. 아니 뭐 엄청 급하면 엄청 급해가지고 문 잠그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뛰어 들어간 분이면 뒤에서 누가 열었다고 해서 그렇게 화를 낼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정말 지옥에서 돌아온 분인데 네. 이 정도 가지고 뭐 괜찮아요 이랬을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뭔가 힘을 모아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의 집중력을 깨트려서 화를 내신 거 아니? 급한 사람은 집중이 왜 필요해요? 네? 급한 사람은 뭐 그냥 바로 그냥 예 폭격하는 거죠. 그럼 뭐 그냥 문 연 분이 잘못이다. 그냥 비었음이 돼 있으니까 그냥 문을 연 것뿐인데. 네. 이거는 그냥 둘 다 구속? 둘 다 구속? 갑자기? 아니 뭔가 말을 하고 구속을 시키더라 시켜야지. 네. 저 형 안 잠그나봐라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잠그죠. 아니 지금 마음이 벌써 파리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뭘 집중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네? 아니 왜냐면 이거는 그냥 둘 다 잘못이 있는 것 같아서. 둘 다? 네. 공중화장실에서 노크는 필수죠. 노크 겸 문이 열리는 건가 잠겼나도 확인해야 되죠. 쿵쿵쿵 치면서. 협박 아니에요? 빨리 나오라는? 예. 똑똑 약간 이렇게 해야지 쿵쿵쿵 하면 아니, 공중화장실은 회전이 돼야 되니까 약간의 압박을 줘야죠. 노크하지 않나? 공중화장실에서는 노크 안 하고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보이니까 닫혀있으면 예. 뭐가 보여요? 아니 이 표시가 없으면은 노크를 하죠. 그쵸. 근데 표시가 보이면 사실 이게 비행기만 타도 사실 기차를 타도 초록색 잠금은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탁 하면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아 잠겨 있구나 하고 그냥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냥 밀고 들어가지 않나?
그렇죠. 비행기는 그렇긴 한데 네. 왠지 공중 화장실은 그래도 노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럼 이번에 한번 파리 가실 때 네. 화장실 가셔서 문 잠지 마시고 한번 열어놓고 비행기에서요? 어, 비행기에서 만약에 문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정색을 하는지 아니면 뭐 아니 그럼 한번 체험해보면 되겠네. 뭐한 짓이에요? 아니 뭐한 짓이 아니라 뉴스에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왜 뉴스에 나와? 그 우리나라 뉴스뿐만 아니라 프랑스 뉴스에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럼 한번 체험해보면 되잖아. 내가 정색을 하는지 아니 문을 못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하신 분이 문을 못 잠그 문을 못 잠근 제 잘못이고 나 이럴 수도 있어. 파리 올림픽 중계 바이럴을 그렇게 하라고? 어? 아니 그러면 되잖아. 어. 아니 그리고 비행기는 이거 잠그지 않으면 불이 꺼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 아 비행기는? 네, 그냥 비행기는 켜지지 않아? 화장실 이렇게 닫고 이걸 잠그면 불이 켜지지 않나요? 어, 탁 하면. 예, 네, 아닌가? 그건 KTX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김지영 씨 오면 물어보죠. 어. 아. 비행기 그 전등이 연동이 돼 있나? 아, 오. 그럼 지영이가 알겠네. 그렇죠. 네. 또 파리 가시면서 볼펜 일부러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배틀을 다 봐요. 발리우드 딱 시작하는 느낌으로 에? 볼펜 딱 떨어뜨린 다음에 네. 자 그러면 이분은 이분들은 함께 구속 네. 네. 함께?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조동훈님 친구와 등산을 가면 저는 주변 풍경 감상하려고 산을 천천히 올라요. 친구는 뛰듯이 오르면서 자기 체력이랑 운동신경이 좋다고 어필합니다. 그치만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거나 복잡해지면 주로 제가 주도합니다. 왜냐? 저는 산을 잘 알거든요. 힘차게 등산해야 제맛이라면서 산을 빨리 오르는 친구와 산에 대한 지식이 많은 저 둘 중 누가 산을 더 잘 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산을 진짜 빠르게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면 정상까지 금세 지치지 않을까요? 빨리 저희도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산악 훈련을 하잖아요. 어느 산에서 하나요? 뭐 그 남산도 가고요. 어. 예. 그다음에 청계산도 가고 예.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기술 훈련을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배팅을 치거나 공을 던지는 걸 이제 부상 방지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등산 훈련을 많이 하는데 꼭 1등으로 먼저 뛰어 올라가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중간이나 마지막에 똑같아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천천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어떻게 저는 더 산을 잘 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야트막한 3, 40분이면 정복할 수 있는 산이면 어느 정도 뛰어 올라가는 것도 통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보통 산은 정상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산이 많아가지고 계속 어떻게 뜁니까? 저는 근데 굉장히 빨리 뛰어 올라갔어요. 처음부터. 네. 어느 산? 뭐 남산이든 그래요? 제 학교가 남산은 근처에 있어가지고 어. 네, 약수동에 있었어가지고 네네. 남산을 굉장히 많이 했고 청계산도 엄청 빨리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지름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코치님이 올라오기 전에 아, 그 아. 코스로 안 가고 나는 지름길로 가려고 에이, 빨리 저 먼저 갈게요. 네, 먼저 갈게요 하고 안 보일 때 먼저 지름길로 싹 네, 빠질 수가 있으니까 빠를 땐 빠른 남자네. 네 이럴 땐 또 빨랐어요. 그러네 일단 머리도 빠르고. 네. 그 남산에 또 거기 이제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네네. 가끔 이렇게. 아, 태워달라고? 히치하이킹을. 네, 히치하이킹을. 그 중간쯤에 몰래 싹. 그리고 이렇게 타고 가면 안 돼요. 차를 타고 갈 때. 누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가지고. 범죄자예요? 안 보이게. 범죄자예요? 네? 걸리면 혼나니까, 코치님한테. 네. 어, 그렇군요. 그때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이제 대학생 때라 사람들이 잘 몰랐겠네요.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네, 네. 네. 어디 고등학교죠? 저는 장충고등. 아 장충고. 네. 네. 아 나중에 그분들 자랑할 수도 있는데 내가 유희관 한번 태워줬어. 아 근데 유희관인 걸 모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때로 돌아가면 많은 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산 좋아하세요? 산 전 엄청 좋아합니다. 어. 산 바다. 무조건 산이죠. 어 저는 네. 바다예요. 아 그래요? 바다에서 네. 뭐 하시게? 바다에서 수영하죠. 아 수영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산을 좋아하시는구나. 네네네. 어. 메시가드 있나요? 이마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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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산을 누가 더 잘 타는 것인가? 그럼 빨리 오르는 친구가 잘 타는 건가요? 아, 근데 사실 빨리 탄다고 해서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천천히 가면서 산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에 대한 지식이 많은 이분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어디 가면은 뭐 계단이 있고 어디 가면 길이 좀 평평하고 위험하지 않고
뭐 줄이 있고 계단이 있고 이런 걸 아는 분들이 산을 탈 때 더 유리하지 않나. 네. 사실 빨리 타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칠 수가 있거든요. 산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도 산을 더 지식이 많은 분이 더 좋은 게 아닌가. 네. 저는 히말라야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어? 안나푸르나. 연고요? 예? 아 연고 아니죠. 아니. 그거는 안티 땡땡땡 아니에요? 아, 아. 예. 아 히말라야라고. 안티푸라 땡이잖아요. 어, 맞아. 예. 아, 아니 히말라야. 히말라야. 예. 히말라야 뭐 소금 그거 아니죠? 아니 아니. 핑크 솔트 먹고 히말라야. 소금 찾으러 간 건 아니고. 어,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9박 10일 동안 산에서. 그래서 사실 저는 물티슈를 샤워했어요 거기서는. 어, 진짜. 예. 거긴 물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구속. 예? 아, 구속된다기보다 겨울산이라 샤워를 하면 그냥 몸이 더 얼어요. 어? 물을 구할 수도 없고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을 주전자 단위로 팔아요. 숙소에서. 한 주전자에 뭐 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세수랑 보통 세수도 잘 안 하고 거기 올라간 사람들은 다 이제 꾀죄죄하게 지저분하게 막 수염도 안 깎고 올라가는 거죠. 히말라야 그런 영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매달려서 자고 그러던데 그거 진짜예요? 그거 진짜죠. 그건 에베레스트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 하는 분들은 진짜인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네. 베이스캠프까지. 아 베이스캠프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을 공격하는 분들이 머무르는 베이스캠프. 어 그것도 높잖아요. 꽤. 베이스캠프만 해도 한 4,000m 넘죠. 예, 높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라디오계의 어몽길이네요. 그렇죠. 왜 가셨어요 근데? 그냥 산이 거기 있어서. 멘트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네, 명언병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아 그 유명한 명언입니다. 호동형님이 알려줬나요? 산이 명언. 거기 있어서 거기 같은 회사라서. 아니야. 호동형님 명언 좋아했잖아요.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산을 천천히 오는 사람이. 네. 저는 더 잘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두 분 다 안전하게 네. 다치지 않고 잘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릎 조심하세요. 네. 네. 자 그러면 3920님. 본가에서 가족들이랑 사는데 형이 수건 쓰는 방식이 너무 짜증납니다. 당연히 수건을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수건으로 얼굴도 몸도 너무 벅벅 닦아서 더러워요. 아래에 꼼꼼하게 닦고 귓속도 닦고 배꼽속도 닦고 우연히 봤다가 속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 저희도 지금 속이 안 좋아지네요. 수건 좀 그딴 식으로 쓰지 말라고 했다가 싸웠어요. 제가 개난 시비 건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럽게 수건 쓰는 저희 형? 설마 무죄인가요? 누가 더 잘못했나요? 네. 근데 샤워를 하면은 그 샤워를 하면 본인이 쓴 수건은 빨래통에 넣어야 되는지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왜 그 그러면 수건에 다 젖으니까. 그렇죠. 그 네. 수건의 어떤 일생은 내가 책임져야죠. 이게 가족들이랑 같이 쓰는 수건은 약간 이게 손 씻을 때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수건은 이제 같이 이렇게 공용으로 쓰지만 사실 샤워를 했을 때 본인이 쓴 수건은 빨래통에 갖다 놓고 새로운 수건을 꺼내서 걸어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건을 쓰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에. 집에? 예. 그 집을 다 구속시킬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연좌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타월 정도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샤워를 한 수건은 이 사이클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 근데 이분은 보니까 이걸 빨더라도 네. 이 형이 쓴 수건 방식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건 빨아도 내가 쓰기 싫다. 그러면 수건을 자기 거를 약간 표시해 놔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을 써놔라. 네, 이름을 써놔야죠. 아. 네, 그래서 이건 내가 쓰는 수건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전용 수건으로 군대처럼. 네. 근데 배꼽 속도 닦는 분은 나는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그걸 왜 근데 보고 앉아 있었을까요? 에? 아니 이렇게 나와서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샤워하고 나와서. 아니 근데 가족이 씻고 나와서 그 몸을 닦는 모습 자체는 외면하게 되지 않나요? 그걸 아니 외면하는 것도 있고 가족들이면 네. 거의 씻고 그 안에서 반바지를 입고 나오지 않나? 그렇죠. 안에서 사실 입고? 다 처리하고 나오는데 그 문 밖에 나와서 거기서 막 이렇게 씻진 않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 앞에서. 혹시 미취학 아동이 보냈나? 네? 미취학 아동들은 목욕 같이 하잖아요. 욕조에서 같이 하고 네. 머리 그건가? 말려주고 근데 샤워할 때 배꼽속 닦는 분 잘 못 봤는데 배꼽속 닦으세요?
어, 그렇게 막 속으로 넣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닦지 않나?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죠. 네. 예. 배꼽 얘기 좀 그만하자고 하신 분이. 아. 닦는 걸 왜 보여줬는지도 모르겠고. 네. 닦는 걸 왜 보고 앉아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일단, 형제 관계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면 형제니까. 제가 봤을 때 형제가 같이 쓰는 방에 화장실이 있었을 수도 있죠. 방을 같이 쓴다? 네. 룸메 형, 형제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방을 쓰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지 않을까요? 거실에 있는데 샤워를 하고 홀딱 벗고 나와서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서 수건으로 몸을 닦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형제니까. 근데 동생. 그래도 어쨌든 네. 아무리 같은 공간에 바짝 붙어서 씻고 나온 모습이 앞에 있다고 해도 네. 또 닦고 있으면 보통 딴 데를 보거나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으네요. 그냥 뭐 보였던 거죠. 옆에 형이 나와서 이렇게 씻는 모습을. 네. 얘네 집 이상하다고 하신 분 있고 저 형은 자기 배꼽 못 볼 것 같은데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봅니다. 망 같은 수건을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수건을 그 아마 부모님께서 여기저기서 받은 돌잔치 수건, 네. 결혼식 수건 꼭 있죠. 어느 네. 집에 가도 어디 뭐 야유회 수건 뭐 이런 것들 이제 각양각색으로 모여 있어서 아마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수건이 뭐 그렇게까지 고가 상품은 아니니까 네. 이 기회에 네. 컬러 수건을 하나 사는 겁니다. 세트로. 색깔별로. 네. 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란색은 동생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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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은 형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네. 네. 너 왜 파란색 써?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만약에 본인의 옷을 입었다거나 본인이 쓰는 수건을 썼으면 그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네. 그걸 나눠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공용으로 안 써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랬는데 형이 발 닦을 때랑 배꼽 닦을 때만 내꼈어. 그럴 수 있죠. 형제들은. 어, 예. 배꼽 얘기 그만하자. 알겠습니다. 배꼽 얘기 지금 참외 먹고 있다고 배꼽 얘기 그만하자고 하신 분 있고. 지금 배꼽 파쳤잖아요. 지금. 그러면 일단 형제 동방구속? 네? 동방구속? 동방구속이요? 예. 아, 형만 구속해요? 아니 두 분을 그 수건 만드는 공장에 예. 일시켜서 예. 일시키도록 보내죠. 연좌제로 부모님 죄도 묻고 싶은데 어쨌든 수건을 컬러로 다시 사는 거를 네. 추천드리고 훈방으로 갈까요? 훈방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키위 알러지님. 카페에서 딸기 주스를 주문했는데 품절됐다고 키위 주스로 바꿔주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키위를 안 먹거든요. 다른 메뉴로 다시 바꾸겠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친구가 옆에서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말이 많다면서 애가 좀 까다롭죠? 라고 저를 구박했습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는데 이런 걸로 기분 상한 제가 쪼잔한 건가요? 갑자기 옆에서 딜 넣은 친구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여자 알바생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뭐야 이 내용이 뭐 근거 없는 내용도 있네. 네? 내용들이 근거가 없네요. 그죠? 왜요? 여자 알바생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라고 하는 건 추정이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본인이 마음에 든 것 같은데요. 본인이 마음에 들었으면 바꿔달라고 안 했겠죠? 아 근데 알러지 있는데 네? 알러지 있는데 알바생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마셔요? 그렇죠. 이렇게 긁으면서 계속 보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괜찮아요 그러고 들고 나가서 네, 그 친구를 주든지 안 먹으면 많은 거고 사실 이 친구가 사실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잖아요. 네네. 약간 친구가 더 밉지 않나 저는. 그렇죠.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닌데 내 돈으로 내가 먹겠다는데 왜 본인이 뭐라고 하는지. 어. 예. 근데 다른 메뉴 어쨌든 키위 주스로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다른 메뉴로 바꾸면 되는데 왜 환불해달라고 하셨을까요? 키위도 안 먹어서 그냥 바꿔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키위도 안 먹고 저는 안 마실게요. 안 마실게요. 이 카페랑 저랑 안 맞네요. 어. 이런 태도로 나온 걸까요? 그것도 추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왜 환불해달라고 하셨을까? 아 가격이 달라서 그런가? 가격이 달라서. 저는 근데 만약에 키위 주스로 바꿔주겠다고. 근데 이게 사실은 주문을 했는데 다른 게 나온 거면은 바꿔주겠다고 하는 건데 품절됐다고 키위 주스를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꿔준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딸기 주스 시켰는데 키위 주스가 나온 거면은 바꿔주겠다고 하는 건데 딸기 주스가 품절돼서 키위 주스로 바꿔주겠다 한 것도 약간 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가게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죠? 네. 품절 얘기를 그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딸기 주스를 주문 잘못했는데 키위 주스가 나왔다 이러면 좀 자연스럽죠. 그렇죠. 딸기 주스를 주문했는데 품절됐으면 그냥 이분이 다른 걸 시켰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사연이 똑바로 안 왔네. 일단 그냥 구속시키죠. 네? 복잡한데 구속시키죠. 구속시키고 친구는 네. 친구는 벌금형.
벌금형? 네. 어. 국어 못하니까 구속. 그럼 그 알바생은요? 알바생이요? 네. 어디죠? 근데? 네? 어디일까요? 가서 보게요? 아니 그냥 키위 주스 마시고 싶어서. 아 그래요? 품절됐는데요? 그럼 딸기요? 아. 아 그래? 네. 그것도 품절됐는데요? 여기서 제일 잘하는 거 주세요. 어? 여기서 제일 잘하는 거? 네. 시그니처 메뉴 주세요. 딸기 품절됐어요. 키위 품절됐어요. 그럼 저는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유의관 구속. 광고 듣겠습니다. 어, 키위 주스 마시고 싶다. 요즘 스무디, 딸기 스무디 이런 거 수박에 파나? 내가 먹는 게 항상 그거 아니었어? 딸기 스무디? 라떼가 사라졌다고. 아 사라졌어? 그 지점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주문했더니 안 된다고. 아니, 여기? SBS 맨. 없어진 것 같은데. 스무디? 왜요? 스무디 먹게요? 스무디 먹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아까 나 그 형이 먹던 게 가서 계속 생각나. 뭐? 베이컨랩? 그 베이컨랩이야? 먹고 싶어? 아니 맛있어 보이더라고. 사달라 그러지. 갔어요 실장님? 응? 실장님 갔어요. 간 것 같아. 다시 오라 그래. 갑자기 마스크 왜 이렇게. 왜 갑자기 마스크 써? 아니 끝나고 대본 드리려고. 아 여기 나타나려고? 왜 우리 이 안 닦은 것 같아서. 우리 대본 치우고 해주려고 카메라 앞에 나와야 되니까. 마스크 안 써도 이쁜데. 이쁘려고 쓰는 건 아니야. 어? 가리려고 쓰는 거지. 아 그래? 어. 마기꾼을 마기꾼 하려고 쓰는 거 아니야. 말이 이상하잖아. 어. 마기꾼 아니야? 민간인이니까. 방 PD 셔츠 좀 사줘요. 파리 가서 형 셔츠 하나 사. 하와이안 셔츠 있으면 사올게. 파리 하와이안 그만. 하와이안 도지. 파리가 또 패션의 그거잖아. 하와이안 성애자야. 배송제 텐 오늘도 유희관 씨와 함께했습니다. 승부의 재구성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로 선블럭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도 즐거웠네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주에 또 뵙고요. 토요일 배송제 텐 들어서 감사합니다. 타루의 사랑에 빠진 딸기 끝곡입니다. 야 꿈꾸세요. 사랑에 빠진 딸기가 어디 거야?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 아 아이스크림이지? 사빨따? 사빠딸. 사빨따가 아니라 사빠딸.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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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킨라빈스 매출이 확 줄었다는데. 왜? 형이 안 먹었어? 형이 안 먹어서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안 먹었더니 좀 줄었나 봐. 그러니까. 1층 수업 9시에 문 닫는데 갔다 올까요? 뭐 드실래요? 어, 제가 살게요. 어, 치커버? 아니, 아니, 제가 할게요. 뭐 스무디 드실 생각이 있으세요? 어? 근데 매니저 있을 텐데. 제 그 카드로 하라고 하면 돼요. 저 베이컨 랩이요. 아, 음료는 저녁 먹었다며. 응? 음료는 괜찮으시고 간식 먹어야지. 음료요? 스무디. 제가 살게. 누가 데려가실 건데? 저. 응? 저요. 내가 지금 카드를 주고 싶은데 카드를 안 갖고 왔어. 스타벅스 카드 보내줄 수 없나? 주원아. 여기 작가님 내려가면은 그거 계산해. 계산을 해. 네 걸로 해. 내가 줄게. 왜 수익 얘기하는 거야? 다 들리는데. 선배 스무디 못 드세요? 어? 괜찮. 베이컨 랩이랑 또 뭐가 있어? 그 베이컨 랩 먹으려고 그래. 응? 아까 그렇게 맛있어 보였어? 응. 진짜 맛있게 먹어. 내가 먹어서 맛있어 보인 거야. 베이컨 랩이랑 뭐 있어? 크린 랩?
메뉴? 메뉴 보실 때? 메뉴 보실래요? 메뉴? 오늘 스무디요? 어? 솔드 아웃이다. 베이컨 치킨 랩. 아. 어, 내가 하나 남은 거 사왔나 보다. 아, 진짜. 나 처음 먹어봤어, 근데. 맛있더라고. 치즈 포크 컨트리 샌드위치? 이거 맛있는데? 나눠 먹을래? 아니. 저 베이컨 치즈 토스트랑 치킨 포크 치즈 포크 커틀리 샌드위치.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아, 지금 사이렌 오드로 이거, 하면 되겠다. 그지? 사이렌 오드 되잖아 여기 밑에. 그치, 그치. 내가 할게. 가만 있어. 그 생각을 못했네. 뭐뭐. 이거랑 이거랑. 베이컨 치즈 토스트랑 치즈 포크 커틀리 샌드위치. 네. 물 갑자기 많이 먹고 저녁 먹다면서. 집에 갖고 와서 먹게. 데울게. 네? 데울게. 네. 베이컨 치즈 토트지. 네, 맞습니다. 마시고 싶은 거 주문. 어, 저는 괜찮아요. 해. 에이, 저 남아 있어. 하나 먹어요. 저기 남은 거야? 네. 내일까지 먹을 것 같다. 또 주문. 괜찮습니다. 주문. 너 뭐 내가 뭐가 돼? 뭐 마실 거야? 뭐 마실 거야? 어? 뭐 마실 거야? 스무디. 어? 스무디? 스무디. 딸기 딜라이트 요거트 블렌디드 스무디. 형 그거 먹어요? 아니. 딸기가 그거밖에 없을걸요 지금. 그거 먹자. 스무디 안 마셔. 사이렌 오더 시간이 종료되었대. 8시 반에 끝났는데. 8시 반인데. 사이렌이 뭐야? 어플로 주문하는 거. 아. 안 된대? 아. 사이렌 울린다 지금. 메뉴. 이거. 아까 안 적었지. 베이컨 치즈 토스트랑 치킨. 끝 오늘 끝나고 누구예요? 이종범. 아. 오빠 뭐 드세요? 나도 그 스무디. 피파람 종범? 스무디만 하나 드세요. 스무디 뭐. 시작하겠습니다. 미안해. 그거 저희 오프닝. 27일 오프닝이고요. 스디 주간에 잠깐 다시 베디 등장입니다. 아, 네. 돌아온 거야? 네?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오빠가 이번 다음 주 주말은 하시잖아요. 아, 주말만. 토 일은 하잖아. 몰라. 배주유. 27일 토요일입니다. 숙보. 외국인들 한복 비빔밥보다 배달 음식 네컷 사진 찐 한국 여행이 뜬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7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이브의 해야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린 헤드라인 외국인들 한복 비빔밥보다 배달음식 4컷 사진 찐 한국 여행이 뜬다 였습니다. 한국 여행 오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예전엔 한국 여행 오면 뭐 한복 입고 궁궐 가기 명동 가서 기념품 사기 비빔밥 불고기 먹기 이런 걸 했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또 바뀌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그대로 체험하는 로컬 상품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뭐 배달음식 시켜먹기, 네컷 사진 찍기, 퍼스널 컬러 체험하러 가기, 복날 삼계탕 먹기 이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이제 K-콘텐츠가 뜨고 OTT에서 본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걸 원하면서 한국 여행 트렌드도 바뀌고 있는 거죠. 진짜 일상적인 거라면 뭐 데드풀 울버린이 체험한 것처럼 프로야구를 보면서 응원하는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컴퓨터 앞에서 라면 먹으면서 게임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채팅 치면서 배텐 듣는 거 이것도 이제 K문화죠. 예, 그것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 승패 판가름을 해주고 잘잘못을 따져드리는 코너 라디오 배법관 하는 날이고요. 어제까지 스페셜 DJ로 판텐을 이끌었던 유희관 씨 오늘은 게스트로 함께합니다. 배법관, 유법관에게 승패 판결 받고 싶은 분들은 사연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토요일 배법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카우 TV, 땡튜브 에러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 중에 편한 걸로 들어오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뭐 가린다고 난리 치던 호들갑 난리를 치더니 뭐 여기 다 써있네. 이게 뭐냐고 이렇게 스포를 해. 그 뭐야? 지금 상황이 뭐야? 갔다 온 거야? 갔다 온 거야? 아니, 아니. 이것은 다음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시대를 하셨고 아, 한 거야? 네. 그리고 잠깐 다시 등장하신 왜 등장한 거야? 원래 누더기처럼 왜 등장한 거야, 근데 이거 진짜? 그래도 너무 언급을 안 하는 거 같아서 그러면 토요일이랑 일요일만 내가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다시 월요일엔 다시 쓰디? 네. 그 다음 토요일은? 쭉! 거기서부터는 이제 네, 네. 뭐래? 아, 아니, 그만 그래봐요. 신비감이 없잖아, 이러면. 파리 갔다 온 상황이야, 형이? 지금? 아니요. 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파리 가 있는 어떻게? 가 있는 데 있는데 없는 거 지금? 뭐야? 녹음이니까, 저희는. 아. 토요일이면 개막을 했어요. 너무 웃기다. 유희관 쌤을 파리로 모시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주? 이래야 되나? 파리 많이 덥네. 별 연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녹음을 하고 있을게요. 파리? 오 저기. 네. 아니 음바페 지나가고 있어. 음바페랑 인사했어. 파리니까 맞네. 오 저기 지단이랑 악리도 있네. 음바페 지금 마드리드 있어. 어? 마드리드 있어. 아, 뭐, 레알 가가지고. 성화봉송하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코너네이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최악인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이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방구석 대법관 두 남자가 주관적 잣대로 심판해서 승부를 판가름해 드립니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라디오 배법권 함께할 분을 소개합니다. 헤어스타일은 늘 화가 나있지만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는 순둥한 뉴트리아 유법관 유희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봉줄.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네, 지금 뭐 난립니다. 제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네. 파리에서 뭔가 이제 그 유희관 씨를 모시고 네. 지금 이렇게 배텐을 진행하는데 파리는 지금 시간이 사실 오전이죠. 네. 아우 많이 지금 덥네요. 예. 파리. 그렇죠. 네. 저희 집에도 파리가 많은데. 빨리 방송 끝내고 와인 한잔 할까요? 좋죠. 오늘 자. 이강인 선수 모시고요. 예? 아 이강인 선수 파리 어디가 아니, 있나? 생제르맹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대국민 사극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쌍젤리제 거리 특별 생방송. 오 쌍젤리제. 오 쌍젤리제. 예. 자 그리고 올림픽 종목이 이번에 야구가 없어요. 네. 있었으면 사실 진짜 파리에서 만나서 방송했을 수도 있는데. 아 그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왜요? 만약에 야구가 올림픽 종목이 있었으면 올림픽 해설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파견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 회사에는 워낙 또 잘하는 야구 해설위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갔을 것 같고요. 열심히 또 TV 보면서 응원을 했겠죠. 에이, 네. 올림픽 있었으면 분명히 갔을 겁니다. 아예. 최강 야구로 이미. 전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유희관이시기 때문에 네. 해설자로 제가 만약에 그 방송국 사장님이다. 네. 그러면 무조건 쓰죠. 예. 저도 이런 판단을 합니다. 사장님이 꿈이신 거예요? 방송사? 예? 아니요. 전혀 아니죠. 아, 그래요? 예. 그 꿈을 버리고 나왔죠. 아, 그 꿈을 버리고. 사람 이름 모르는 거죠. 뭐. 네. 네. 자, 어쨌든 뭐 방송국은 달랐을 수도 있지만 네. 파리에서 만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보게 되는데 네. 그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기대하는 종목과 선수가 있다면 사실 또 대한민국 효자 종목 있잖아요. 예. 양궁. 예, 뭐 유도, 수영, 높이뛰기, 뭐 배드민턴, 네. 탁구 다 뭐 안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제가 야구를 했지만 다른 종목 선수들이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파리까지 가서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저도 우승 금메달을 네. 또 걸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응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응원할 수가 없습니다. 알죠. 예. 네. 40년 만에 올림픽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네. 그 뭐 또 예. 아픈 그거를 또 왜 끄집어내세요. 네. 뭐 안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예. 예. 뭐 아쉽게 너무 아픕니다. 뭐 가진 못했지만. 예. 네. 또 뭐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선수들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양궁 또 효자 종목이잖아요. 아. 네. 양궁. 김재덕 선수. 임시현 선수. 네, 수영의 또 황선우 선수. 높이뛰기 또 우상혁 선수. 아, 다 하시네. 배드민턴의 또 안세영 선수. 아, 대한체육회장님이시네요. 탁구의 신유빈 선수. 아이고. 기대가 됩니다. 예. 이거 그냥 유희관 한 명만 데리고 와서 전 종목 해설시켜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모든 스포츠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무슨 종목 하시죠? 저는 일단 수영. 아, 수영. 수영이 이제 올림픽은 뼈대 종목이 수영과 육상 아니겠습니까? 아, 기본적으로. 그쵸? 그래서 네. 앞주가 수영이고 뒷주가 육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앞 일주일 동안은 거의 매일매일 수영 목소리 들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 네. 그다음에 이제 뒷주에서는 육상의 또 우상혁 선수. 그다음에 역도. 역도. 예, 박혜정 선수. 아, 기대됩니다. 예. 박혜성 선수가 그 전현무 형님하고 좀 뭔가 친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 그 다른 방송사에서 역도 해설하시지 않나? 현무 형님이?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저는 진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생각해도. 정말 다 하네요. 네, 저는 네. 진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그렇죠. 저는 그래도 배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역시. 네. 희관위키. 네. 예. 자 그리고 땡튜브 유희관 희유에서 야구 말고 딴구 컨텐츠로 축구장을 처음으로 방문해서 직관하고 오셨는데 대전 대 광주의 경기 6월에 요거 그렇게 재밌었다면서요? 제가 사실 축구장을 처음 가봤어요. 아 프로축구를? 네, 예. 아 프로축구도 그렇고 뭐 국가대표 경기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아 그래요? 아 축구장하고 야구장은 진짜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어때요? 축구를 다릅니다. 봤는데. 축구장 들어갈 때 약간 야구장만 보다가 축구장을 보니까 예. 약간 다른 색이 온 느낌? 굉장히 또 이 잔디를 보면서 굉장히 또 좋았고. 아, 그럼 골대녀 경기장에 온 게 실제 축구 경기 간 것보다 빠른 거네요? 아, 그쵸. 골대녀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첫 축구 경기. 저는 워낙 마당발이어가지고 축구장은 뭐 허구한 날 가봤을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뭐 제가 선수 때는 이제 뭐 K리그를 갈 수가 없었고. 사실 K리그를 워낙 평소에도 봅니다. K리그가 잘 돼야지만 또 국가대표, 대한민국 축구가 더 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K리그 보는데, 이때 또 대전이 사실 지금 하위권에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2-1로 승리를 해가지고 하나 시티즌 팬들에게 승료가 됐습니다. 제가 네. 1-0으로 지고 있다가 1-1 동점을 만들고 마지막 후반전에 그 추가 시간에 오. 극적인 또 극장골을 만들어내면서 야. 2-1로 지금이 7월 말에 저희 지금이 7월 중순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지금 기준으로 대전이 황선홍 감독 부임하고 딱 요 경기만 승리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유희관이 진짜 승리요정이네. 많은 분들이 댓글에 또 오라고 그런 얘기 하셨고 네네. 그 응원가가 아직도 귀에 맴돌더라고요. 네. 대전 그 응원가 대전의 아들이라는 대전 거를. 팬들이 그 응원력이 대단합니다. 진짜 네. 그 경기 끝나고 로비에서 황선홍 감독님을 만났는데 네. 황선홍 감독이 아 와줘서 응원해줘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예. 그날 황인범 선수하고 예. 조유민 선수가 야. 그 대전 출신이죠. 근데 그날 무슨 행사 때문에 왔었는데 그래요. 또 만나가지고 같이 또 사진도 찍고 대전의 아들 황인범 아, 황인범 선수 사진 야. 찍었습니다. 예. 황인범 선수가 저를 보고 또 팬이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아니 왜 이렇게 전족? 나중에 진짜 대한 체육회장 합시다. 아, 네? 뭐 언젠가 뭐 기회 되면. 네? 네. 삼선 갑시다. 삼선. 예. 네. 알겠습니다. 삼선까지. 제 수석 보좌관으로 제가.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유희관 씨 논란 글이 그때 막 올라왔다고 해요. 축구장에서 많은 팬들을 만났는데 유희관 논란. 뭐죠? 팬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놀란. 아~ 만나는 사람들의 사진을 다 찍어줬다. 네네네. 네. 팬 서비스가 너무 좋다. 이 정도 말들이 올라왔고. 뭐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모든 스포츠는 팬이 없는 스포츠는 존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제가 야구 선수이기 때문에 뭐 축구를 좋아하신 분들은 저를 모를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 있지만 제가 또 대전 하나시티즌 경기를 보러 갔기 때문에 축구 팬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야지만 또 그분들께서도 뭐 저를 또 알아주시고 또 사랑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언제 어디에 가든 뭐 축구장 야구장뿐만 아니라 어디에 그렇죠. 가든 뭐 웬만하면 진짜 사진이라든지 사인을 그렇죠.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포츠라는 게 팬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예. 또 이 코로나 시기 때 이 팬데믹 시대에 경기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관중 없이도 무관중일 때도 경기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팬들에 대한 그 소중함을 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역시 대단합니다. 네. 레전드예요. 베테랑에서 이렇게 저희가 웃긴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네. 팬 서비스가 좋다는 말이 좋아요? 실물 잘생겼다는 말이 좋아요? 골라야 된다면? 고민이네요. 근데 사실 저 진짜로 다니면은 실물이 낫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열의 아홉은 생각보다 날씬하시네요. 실물이 훨씬 낫네요 하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속으로는 그렇죠. 나를 어떻게 어디까지 생각한 거지? 어떻게 대체 뭘로 본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예예. 약간 뭐 실물 잘생겼다는 말도 좋고 팬서비스 좋다는 말도 좋기 때문에 그래도 뭐 팬서비스 좋다는 말이 좋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짤의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짤을 돌려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웰시코기 짤이라든가 웰시코기 짤. 또 이제 상탈 짤 뭐 이런 것들을 강렬하게 남기기 때문에 머리 잘린 짤 그런 그런 짤들이 강렬해서 약간 네. 그 유희관에 대한 이미지 평균치가 형성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짤의 어떤 순기능이다. 이렇게 아니 되죠. 엄청 제가 뚱뚱한 줄 알더라고요. 보면 오 왜 이렇게 날씬하세요? 막 그러더니 그렇죠. 베디도 약간 실제로 보면 날씬하다는 얘기 듣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베트남에서 이제 악성 이미지가 많이 생성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보면 어이 너무 잘생기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 그래. 예. 너 생각보다 크지 않다. 예. 아직 뭐 시차 적응이 안 됐나 봐요. 네? 그렇죠. 네. 드럼통 지나간다라고 하신 분. 예. 네. 럭키 100kg라고 하시면 찾아야 됩니다. CJ 김 98님, 배영 유희관 선수 둘 중에 누가 더 살쪘나요? 저는 요즘 또 살이 빠졌어요. 제가 요즘은 좀 앞서는 것 같네요. 뭐, 아, 몸이요? 네네. 어우, 훨씬. 근데 저보다 키가 크시니까. 저는 다 100kg 넘는 줄 알더라고요. 팬들이. 근데 저는 100kg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은 살이 빠져서 한 91, 2kg. 네. 저랑 비슷하시네. 그밖에 안 나와요? 예. 제가 92예요, 92. 에? 92예요, 저. 아, 진짜로요? 예. 더 나가 보이는데? 아, 그래요? 예. 역시 운동선수니까 근육질이어가지고. 난 지방이에요. 지방이에요? 네. 체지방 하면 나는 물이야? 이거 인바디 하잖아요. 인바디 하면은 거의 쭉쭉 올라가요. 네. 저 형 다시 재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자, 캠프라이딩님, 누가 더 유연한가요? 왜 자꾸 비교를 하죠? 기분 나쁘세요? 아니, 아니. 네, 저랑 비교해서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8080님, 서로 보기에 누구 얼굴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1212님, 유희관님 최강야구 표 좀 구해주세요. 직관 가고 싶은데 경쟁이 너무 세요. 매번 광탈입니다. 표 저희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이게 표가 그렇게 구하기 어렵나요? 아, 최강야구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주변에서 이제 엄청 부탁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오픈이 되면은 5분 안에 매진이 돼요. 야, 이거 완전 문화 상품이 돼버렸네. 네, 그래가지고 뭐 많이 부탁을 하시는데 오랜만에 전화 오신 분들은 딱 이제 눈치가 채죠. 예전에는 이제 오랜만에 전화 오신 분들은 아, 좀 급한 일 있는데 돈 좀 빌려줘. 약간 그런 전화였다면 최근에는 최강력 티켓 좀 구해달라. 어. 이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선수들 출연진들한테 어느 정도 할당이 되기에는 너무 경쟁이 세다. 저희한테는 기본적으로 4장은 나옵니다. 아, 경기마다? 네네. 경기마다 어. 4장은 나오는데 워낙 또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고 이게 티켓을 오픈하면 5분 안에 매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2번 지금까지 직관을 했는데 그게 다 매진이 됐어요. 야, 아, 네. 대단한 거예요, 진짜. 네. 그리고 저희가 사직에서 롯데와의 또 경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동시에 접속하신 분들이 45만 명. 네, 티켓을 구하시려고. 대단하네요. 뭐 감사할 뿐이죠. 네. 저도 나중에 한번 놀러 갈 테니까. 네네. 네 장 중에 한 장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혼자 오시려고요? 예? 두 장 해드릴게요. 같이 오세요. 누구랑. 누구랑요? 아니, 뭐 누구 있겠죠. 뭐. 네. 뭐 썸 타는 분이나 뭐 연락하고 계신 분이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한 장 부탁드립니다. 네. 네. 혼자는 출입 안 됩니다. 아니, 너무 문제. 네 장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엔 절반을 달라고 하기는 죄송하니까. 아니, 뭐, 네. 배디한테는 모든 걸 줄 수 있죠. 그래요? 제가 오늘 여기 파리까지 또 달려오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배튼. 자,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어떤 코너인지 유희관 씨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제보해 주시면 방구석 대법관 배디와 제가 주관적 잣대로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져드리고 누가 이겼는지 승부를 확실히 가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네. 승부 판가름이 필요한 사연은 배텐 방송 시간에 맞춰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배텐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기초 화장품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식어도 맛있어요. 지금 안 돼? 왜? 지금 안 먹어? 왜, 왜, 빨리 해야죠. 먹는데 왜 사오라 그랬어? 뭐? 먹는데 왜 사오라 그랬어? 아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해야죠. 먹는 게 중요해요, 지금. 반만 먹어. 응? 시간은 반개만 먹어, 반개. 시간은 괜찮아요. 반개 달라고 하려고 그러지. 아니야. 어디서 밑장 빼기야. 아니야. 첫 판부터 장난질이야. 씨. 반 개만 먹어. 집에 와서 먹을 거라고. 기초 화장품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FC25 공개됐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FC25가 뭐야? 옛날 피파. 응. 플스로 하는 피파. 응. 그거 25 버전. 어. 거기 뭐 또 목소리도 했나 보지?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얘 스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 위닝은 안 나오나? 위닝 나오는데. 피파를 플스로 해요? 컴퓨터로 해요? 컴퓨터가 피파 온라인이고 플스로 하는 거는 이제 그냥. 나 잘하는데. 잘. 어, 언제 한번 시작할까? 게임 나오면 선물해줄게. 집에 플스 있지. 플스 4 있어요. 응. 파이브로 해야 돼. 4도 될걸? 안 돼. 나 플스 4 사야 돼요. 아, 5 사야 돼. 야구 게임이 나오는데. 어디 거?
코나미에서 프로야구 스피릿이라고 있어요. 그거 완전 똑같아요, 진짜. 얼굴, 폼, 경기장. 야구는 저작권이 관계 없나? 모든 선수가 그냥 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똑같아요. 그래픽 완전 좋아. 자, 여러분 FC 25 역대급 게임입니다. FC 25니까 편의점 같아요. GS 25. 기초 화장품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응?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응? 누구야? 임형철. 이명철? 그 상황마다 다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선수 이름도 다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게 FIFA 온라인, FC 온라인을 녹음할 때 소요됐던 시간의 3배. 3배에서 4배 혹은 5배도 가능. 진짜 완전 거의 죽음의 스케줄이었어. 근데 그 상황들이 많으니까 다 말해야 돼요. 아, 예전 거는 비슷한 상황 나면 그 똑같은 말로 해서 그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AI 시대가 되면 이제 그냥 돌리면 되는데. 미우새에 나온 게 그겁니다, 여러분. 5페이지서부터 봐주시겠습니다. 5페이지 메시지 한번 해주시고 8페이지 사연으로요.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2주 아니요, 2부 아니고요. 사연을 안 들어가서 코너 소개까지만 했습니다. 아, 그런 거야? 기초 화장품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보도록 할게요. 자, 배법관 사연 이유준님 거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투룸에서 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제 출근 시간이 동생보다 2시간 정도 빠른데요. 동생이 까먹고 벽걸이 에어컨을 켜두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발 잘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소용이 없길래 요새 출근할 때 에어컨을 끄고 리모컨을 제 가방에 넣고 갑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화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켤 수가 없대요. 그러게 알아서 에어컨 잘 끄고 다녔으면 될 일 아닌가요? 솔직히 누가 더 잘못했다고 보세요. 야, 투룸에서 동생이랑 사는데 에어컨을 자꾸 켜놓기 때문에 리모컨을 가방에 들고 넣고 갔다. 야, 누나겠죠? 어, 아닌 것 같아요. 형? 예, 형 같은 느낌입니다. 아, 근데 뭐 형이면 정말 요즘 에어컨 안 켜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더워서. 근데 이 느낌은 어쨌든 보니까 투룸이 형 이름으로 돼 있고, 네, 혹은 누나 이름으로 돼 있고 전기세도 그냥 형이 다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전기 쓰지 마. 이런 거는 공동 부담이라면 이런 짓은 못하죠. 아니, 조만간 그럼 뭐 샤워할 때도 촛불 켜고 하겠어요. 그렇죠. 네. 물 그만 써. 너 물티슈 써.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켰을 것 같아. 사실 이제 샤워하고 나왔을 때 좀 뭔가 에어컨이 켜져 있어야지만 그렇죠. 깔끔하고 뭔가 더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집이 더우면은 샤워하고 나와도 바로 땀이 나잖아요. 급급하죠. 네. 네. 이게 에어컨 어쨌든 에어컨을 자꾸 켜놓고 가고 뭐 이런 행위 때문에 리모컨을 압수한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동생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습관이잖아요. 예. 에어컨을 켜놓고 가는 것도 고치기 위해서는 뭐 이게 또 갖고 가는 것도 잘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또 에어컨을 리모컨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도 좀 너무 한편으로는 너무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둘 다 뭔가 입장이 이해가 돼서. 예. 네. 근데 너무 또 이제 그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에어컨을 틀고 가면. 그래도 어쨌든 에어컨 리모컨을 압수한 게 가장 좀 악독한 행위가 아닌가. 예. 사람이 이제 돈 가지고 사람 되게 초라해 보이게 만들면 안 되듯이 계절에 맞는 고문을 한다는 게 가장 잔인한 거거든요. 겨울에 밖에 내쫓는다든가 여름에 에어컨을 안 켜준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에어컨이 옛날 건가? 왜요?
요즘에는 리모컨 없이도 이렇게 누르면 터치하면 에어컨이 켜지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앱으로도 돼요. 에? 예. 앱 연동해서도 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요즘은 대부분의 네. 가전이 앱으로 연동해가지고 크고 끼고 다 가능하거든요. 저도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옛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리모컨이 없어도 킬 수가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예. 에어컨이라서. 그렇죠. 만약에 선풍기를 안 끄고 나갔더라면 선풍기를 가방에 넣어서 출근했을 텐데. 선풍기 날개 빼놓고 갔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인권 차원에서 네. 형을 구속시켜야 된다. 예. 그래요? 더위 못 참죠? 저 못 참아요. 추위가 나요, 더위가 나요? 아, 더위가, 아니, 추위가 훨씬 낫죠. 추운 건 참으시는데 더운 건 못 참다. 어. 예. 저랑 좀 비슷해 주시네. 예. 영하 20도랑 그 기온 30도, 뭐가 더 싫으세요? 영하 20도? 예. 어디 사세요? 예? 어디 사세요? 아, 그러니까 영하 20도의 겨울과. 예. 낮 기온 30도의 여름과 뭐가 낫습니까? 아, 저도 저는 그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더운 거를 약간 못 참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 추운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영하 20도는 경험해본 적이 없긴 하네요. 어디 냉동 창고에 사세요? 영하 10도도 요즘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어, 아직까지 히말라야에 있네. 지금 히말라야 많이 추웠습니다. 어. 예. 자, 형을 구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생은 전기세는 못 내지만 형 출소할 때까지 에어컨 실컷 쓰시고요. 전기세 많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원타임의 핫뜨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강원도는 20도 내려가지 않나? 대관령? 응. 내려갈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추우면 내려갈 수 있잖아. 그런 추위 있잖아. 코로 숨 쉬는데 코 안이 어는 느낌. 코 안에 습기가 다 훅 어는 느낌 있잖아. 코 숨 쉴 때. 못 느껴봤어? 못 느껴봤어? 코. 군대에서 보초서면 그런 느낌 딱 드는데. 코로 숨 쉬는데 어떻게 코가 그런 느낌 들지? 혹한기 때. 코털이 이렇게 얼어붙는 느낌 있어. 아, 그래요? 코드름이야? 이제 시작했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2주 코너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잘잘못을 따져서 판결을 내줄 방구석 대법관 대표, 팬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논란인 남자 유희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승현님 거 소개할게요. 유희관 선수님의 등장곡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듣다가 생각났어요. 노래는 친구에게 여친을 인사시켰는데 둘이 눈이 맞아 같이 떠나버린 내용이죠.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뺏은 친구와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난 여자친구 둘 중에 딱 한 명만 감옥에 가둬야 된다면 둘 중 누구를 가둬야 할까요? 둘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둘 다 잘못됐죠. 둘 다 가둬야죠. 뭐. 둘 다 가둬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한 명만 골라야 된다. 판사가 네. 지금 감옥에 자리가 없어서 네. 딱 한 명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맨날 여자친구를 맨날 다 구속 그래놓고 왜 갑자기 나한테 또 네. 이런 응? 여자친구를 뺏긴 친구한테 네. 저 친구를 구속할 겁니까? 여자친구를 구속할 겁니까? 남친이에요, 여친이에요. 이렇게 고르려 그러면 누굴 고를 거예요? 남자친구의 친. 유희관 씨의 친구가 네. 뭐 저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엄청 친한 중마고인데 네.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그 유소년 때부터 네. 같이 야구했어요. 네. 그랬는데 네. 여자친구랑 제가 바람이 났어요. 이 자식이. 누굴 구속시킬 겁니까? 네? 누굴 먼저 넣을 거예요? 빵에. 빵이에요? 예. 누굴 넣고 싶어요? 친구의 잘못 아니에요? 여자친구보다는? 아 근데 둘 다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친구가 뭔가 제 여자친구를 꼬셨으니까 여자친구도 흔들린 거고 제 친한 친구가 그런다고 해서 그 꼬임에 넘어간 여자친구도 잘못이고 아, 꼭 남자가 꼬셨지 않았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럼 눈이 맞는다는 건 제 여자친구가 꼬셔도 그 저랑 만나는 걸 알면 네. 친구가 너 희관이랑 만났는데 이러면 안 돼 약간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죠. 네. 본인 여자친구인데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다고. 둘 다 잘못했는데. 네. 한 명만 넣어야 돼요. 한 명만요? 네.
한 명은 풀어줘야 됩니다. 누굴 풀어줄 겁니까? 누굴 풀어주냐고요? 예. 이거 어렵네. 베디는요? 예. 베디. 저는 친구를 구속시키겠습니다. 친구? 네. 왜요? 유희관을 구속시키겠습니다. 보기 싫어요? 구속. 유희관 구속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 구속되면 또 옛날 그 초록창에 예. 영광 검색어에 유희관 예. 구속이라고 맞아요.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를 그 치는 분들이 저를 처음 본들이 옛날 사고 쳤었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유희관 구속 듣는데 그랬더니 그 구속이 공 그 구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랬던 예. 게 있는데. 근데 그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노래가 테마송이 된 적은 없나요? 김종서님의 아름다운 구속이 뭐였죠 내용이? 오늘 하루 아니에요? 오늘 하루 아니 아니 그 내용이. 참이야 내가 뭐 노래 강만열려 부르려고 그래 내가 이 노래는 알죠 사랑해 어? 제목 때문에 어. 노래 내용 말고 아 제목 예. 때문에 예. 아름다운 구속 아름다운 구속이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는 여자친구를 구속하겠습니다. 왜요? 너무 괘씸해요. 저랑 만나고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또 그랬다는 게 너무 괘씸하고 들어가서 아무 남자도 못 만나게 여자친구 구속. 여자친구 구속되면 저는 다른 여자를 또 만날 수 있잖아요. 어... 그래요? 네. 가질 수 없다면 구속시킨다. 네네. 어... 아, 이미 떠난 거죠. 제 친구가 그렇게 됐다는 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돌아와도 받아주지 않는다? 네. 어... 안 됩니다. 단호하네요. 네. 가질 수 없는 너 틀어달라고 하신 분 있고.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주크박스인데? 그러네. 어? 어 뭐 코너를 바꿔야겠는데. 어? 유희관의 주크박스로. 주크박스로? 예. 좋네. 강만 열리면 부르네. 네. 네. 자 그러면 2816 아 이분은 그러면 어. 여자친구를 구속하는 걸로. 네. 유희관 법관의 취향대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816님 거 소개해주세요. 요새 남친이랑 데이트할 때 손만 잡아도 제 손이 너무 뜨겁다고 치우라고 난리예요. 날씨가 덥긴 하지만 너무 서운해요. 좋아하면 좀 참을 수도 있지 않나요? 차에서 에어컨도 켜고 있는데 야외에서 그 잠깐을 못 참나요? 짜증나서 그날 남친한테 말도 안 걸고 죄다 단답을 했어요. 그러다 좀 싸웠는데요. 덥다고 손도 못 잡게 하는 남친. 삐져서 대화 안 하는 여친. 솔직히 누가 더 잘못했다고 보세요. 남친 몰래 사연 보냅니다. 네. 억지 주작 사연 쳐내려고 하신 분 있고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어, 왜요? 손을 잡는데 뜨겁다고 남친이 여친한테 아우 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지 않 그런 사람이 있나? 네. 이거 오래된 사실 저는 말 이 사연을 말하면서도 약간 두 분이 오래됐나 그렇게 느꼈어요. 어 뭔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 대한 그런 사랑이나 애정이 식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좋으면은 덥든 무슨 상관이에요. 손을 그렇죠, 손 잡아야죠. 네. 네. 엘리멘탈이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여름에 네. 너무 더위를 타고 네. 뜨거운 거를 못 만질 정도다. 네. 이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차에서 에어컨도 켜고 있는데 에어컨을 키면은 엄청 시원한데. 네. 히터를 튼 것도 아니고. 네. 해줍니까? 손이요? 여자친구가 손이 엄청 뜨거운 편이에요. 열이 먼저, 많아가지고. 제가 먼저 잡죠. 아, 여자친구가 그래요? 잡기 전에. 오~ 네. 드라이브 할 때는 손 잡고. 그럼 겨울에? 네? 겨울에 여자친구가 네. 수족 냉증이 있어요. 근데 겨드랑이에 손 좀 낄라 그래요. 네. 해요? 어 되죠. 여자친구 돼요? 여자친구한테 뭐든 다 가능하죠. 어 네. 발을 옷 속에 넣어서 등에다가 대요. 여자친구가 뭐든 고개다 내겠어요? 네? 서커스 단원이에요? 어, 무슨 가능? 가능? 응? 가능하죠. 가능? 오, 네. 유희관 스윗한데. 네, 다 가능해요. 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안 돼요? 네? 안 돼요? 배디? 되죠. 되죠. 목까지 돼요. 네? 목까지 돼요. 뭐가 목까지 돼요? 지금 말한 거 중에. 배디? 말한 건 다 돼요. 아, 다 돼요? 근데 손이 너무 뜨거우면 좀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뭘 생각을 해요. 그냥 잡아야죠. 네. 네.
여자분들이 열이 많을 수도 있죠. 예. 아니, 근데 뭐 차에서 에어컨 켜고 있으면 다 괜찮죠. 그러면 이 남친 구속하겠습니다. 남친 구속. 네. 배디가 잡아주세요 가서. 아, 저 뜨거우고 싫다니까요. 어? 아니면 그 유승현님이 잡을까요? 잘못된 만남. 네, 잘못된 만남. 사연 겹쳐가지고. 네. 정승희님, 어디 가면 징그럽게도 본인 카메라는 안 꺼내다가 꼭 제가 사진 찍으려고 하면 자기도 찍어달라고 포즈 취하는 지인이 있어요. 저를 인간 카메라 거치대로 사용합니다. 좀 언짢아서 같이 찍은 사진 중에 꼭 저만 잘 나온 사진을 물어보지도 않고 SNS 프사에 올리는데요. 이러면 늘 카메라 셔틀하는 저와 못생긴 사진으로 남의 프사에 올라가는 친구, 둘 중 누구의 패배인가요? 근데 프사에는 거의 본인 사진만 해놓지 않나? 이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을 프사로 하나? 근데 보통 이제 친구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같이 걸릴 때 자기가 정말 잘 나왔는데 친구가 옆에 붙어 있으면은 친구를 자르고 올리는 그렇고 대충 같이 올리는데 친구 표정이나 얼굴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이걸 블러 처리하거나 그러지 않고 본인만 생각하는 거죠. 못생긴 사진으로 남의 프사에 올라가는 친구가 더 패배자 아닌가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카메라에 나오는 건 좋죠. 카메라에 나오는 거는 뭐 찍어주시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죠. 선수 때나 뭐 그럴 때는 항상 뭐 기자님들이 많이 찍어주고 했으니까 좋은데. 잘생긴 사람들은 좋아한다고 하신 분 있고. 방송에 나오는 건 좋죠. 방송에 나오는 건 좋죠. 네. 그렇죠. 네. 셀카, 침대 셀카 찍었어요? 응? 제가요? 네. 그런 적 없는데. 침대 셀카 찍었냐고 지금 올라오는데. 침대 셀카 찍은 적이 없어요, 저. 아, 그래요? 네. 유희관의 침대 셀카? 정말 찾아보고 싶지 않은데요? 네. 없는데? 불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없네, 네. 네. 침대 셀카를 찍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셀카를 잘 안 찍어요, 사진을. 상상했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사진은 거의, 찍어? 사진을 제가 안 찍다 보니까 약간 찍어주는 것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탁하면 찍어주지. 근데 뭐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알아서 막 사진 막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뭐 그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 어디에 가도 막 음식 사진 찍어주고, 뭐 있어봐 사진 찍어주고, 예.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단한 것 같지 않나. 늘 카메라 셔틀하는 저와 못생긴 사진으로 남의 프사에 올라가는 친구. 누가 더? 패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그래도 좀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문법이 너무 안 맞아서. 네. 네. 문법이 언짢아요 지금. 직업병이요? 예. 네. 왜요? 무슨 문법이 안 맞아요? 아니 어쨌든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 좀 많아서. 어. 못생긴 사진으로 남의 프사에 올라가는 친구. 둘 다 구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구속. 네네. 마음에 안 들어. 네. 네. 자, 그러면 KWS8346님께 소개해주세요. 요즘 친구를 만날 때마다 내비게이션 안전운행 점수가 낮은 사람이 밥 사는 내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져요. 저는 한적한 외곽 쪽에 살고 있고 친구는 도심에 살고 있어서 환경이 다르긴 합니다. 저도 나름 안전운전 정속 주행했는데 혹시 친구가 전기차를 새로 구매해서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게 아닐까요? 차에 동승했던 분은 제 운전이 더 스무스하고 훌륭하다고 하던데 탑승기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 승부는 누가 이긴 건가요? 점수 확 높여서 밥 얻어먹고 싶은데 또 군차 운전병 출신 성재형은 답을 알 듯하네요. 저에게 꿀팁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보면 내비게이션이 그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는 안전운행 점수가 있어요. 예. 그 내비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본인의 그렇죠. 운전 점수는 하고 예. 네. 몇 점이세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 높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저는 장군차 운전병 출신이라서 어떤 그 정속 주행 그리고 스무스한 드라이브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네. 내비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내비가 네네 저는 웬만하면 제가 아는 길은 그냥 가려고 해요. 아 내비 네. 안 켜고 네 그게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것도 내비도 되게 말이 많더라고. 어느 쪽이 더
정확하다. 어느 쪽이 더 빠르다. 그러는데 이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내비 불신이 좀 생겼습니다. 그걸 보고. 아 그래? 예. 그리고 가끔 내비가 이 길로 가라 그럴 때 네. 아닌데 이쪽이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딱 갔는데 제가 가는 길이 한 3분 줄어든다 시간이. 네. 그러면 내비한테 굉장히 화가 나요.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길은 뭘 한다고 길 추천을 한 건지. 만약에 길 추천했는데 딴 데로 가서 막혔으면 그럴 때 이제 또 화가 나죠. 네. 내비를 안 믿는데 이 정도로 사실. 돌아갈 때는 크게 말렸어야지. 뭐 어쩔 띵동 그 말하는 거를 네네. 인식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내비도 아 거기 안 돼 거기 안 돼 그 어이 10분 늘어나 10분 늘어나 예. 막 화내면 띵동 뭐 어쩌라는 거야. 답정너잖아. 약간 그런 거 옛날에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그 그렇죠, 말 나오는 맞아요. 내비 재밌었는데. 예. 아 예전에 제가 내비의 목소리가 들어간 적 있거든요. 오. 예 카땡 내비에 오. 한번 일시적으로 들어간 적 있습니다. 오. 예 그래가지고 제 목소리 들었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때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이라서 그 기획한 업체에서 힘있게 해달라 그랬더라고요. 약간 캐스터처럼? 아 좌회전합니다. 아 약간 아 중계한... 쭉쭉 나갑니다. 쭉쭉 나가요. 뭐 중계하듯이 우회전! 우회전! 뭐 이렇게 하니까 다들 꺼버렸대요. 짜증나서. 오 괜찮은데? 처음에는 신기한데 그걸 계속 일상적으로 듣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피곤해서 껐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 괜찮은데 이거. 네. 아 유턴이에요. 아 신문선지 아니에요? 아 유턴이에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역시. 나 개인기가 많네 은근히. 아 이거 할 게 너무 많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대단합니다. 예. 부자였어 나. 그래요. 진짜 부자는 아니고 개인기 부자였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탑승을 누가 안 했을 때, 동승한 네. 사람이 없었을 때 네. 난폭 운전을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구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까지 또 철저히 또 계산하시네요. 전 아닙니다. 네. 성재업서님, 부산 여행에 같이 갔던 친구랑 회 먹다가 논쟁을 좀 했습니다. 회를 어디에 찍어 먹어야 더 맛있다로 의견이 갈렸는데 저는 쌈장파고 친구는 와사비 넣은 간장파거든요. 두 분은 어디에 동의하세요? 맛있는 회는 단맛이 살짝 나는데 저는 그래서 짭조름하며 달큰한 쌈장에 찍어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간장은 1인당 하나씩 나오는데 그 이유가 다 있는 거라며 진짜 클래식은 간장이라고 하네요. 회를 드시는 방법들이 다양하죠. 네. 네. 어떻게 드세요? 저요? 저는 뭐 그렇게 뭐 따지진 않습니다. 있는 대로 그냥 먹는 편이고, 예, 순정은 간장이긴 한데 쌈장의 맛도 이제 있고, 예. 저는 간장은 안 찍어 먹는 것 같아요. 뭐 찍어 드세요? 저는 원래는 쌈장을 찍어 먹었어요. 초장 아니면 쌈장을. 예, 초반에는 이제 쌈장 아니면 초장을 찍어 먹다가 그 요즘엔 그렇게 먹습니다. 쌈장이랑 초장이랑 와사비랑 섞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예.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세 개를 섞어서 먹으면 진짜 회가 더 맛있고 초쌈 와사비. 근데 그 회를 소금에 찍어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를 소금에. 네. 저는 왜 그렇게 먹나 해서 저도 먹어봤는데 이게 별미예요. 그래요? 네. 회를 한번 언제 기회 되시면 소금에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소금은 뭘로 해야 돼요? 천일염 쪽인가요? 아니면 네? 어떤 소금으로 해야 돼요? 그냥 히말라야 소금? 네? 히말라야 핑크 솔트? 네네. 소금 그냥 뭐 이렇게 아무 소금이야. 아무 소금이야. 굵은 소금은 안 되잖아요. 굵은 소금은 안 되죠. 네. 네. 근데 진짜 소금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면 회 드실 때 소금에 찍어 먹으면 이런 맛이 있나? 약간 트러플 소금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그런 일반 소금이었어요. 일반 소금이요. 네.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 맛이 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에도 소금 해서 먹으면 약간 맛이 소금 맞아요. 아이스크림이 특이하잖아요. 네. 네. 약간 그런 느낌들? 어디 오마카세 가서 좋은 거 드셨나 보네. 누가요? 소금 찍어 먹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셰프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건 소금을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해가지고 먹었더니 오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누구랑 데이트했어요? 에? 혼자 갔는데요? 혼자 갔다고요? 네. 오마카세를? 네. 에이. 오마카세는 데이트용이죠.
야,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오마카세는 갈 수 있죠? 예? 네, 갈 수 있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예. 네. 오마카세. 셀카 그래 찍은 거예요? 예? 네? 셀카 그래 찍은 거예요? 침대 셀카를? 예. 그래요. 아, 유희가 오마카세 다니는구나. 에이.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이거 뭐 응원합니다. 판결을 내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니, 간장. 아, 그냥 이거 저희가 어떻게 먹는지 어디에 동의하는지 말해 네.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간장인데 저도 유희관 씨랑 비슷하게 초장에다가 와사비를 초장 3, 와사비 7 비율로 섞어서 네. 섞어서 넣으면 네. 쌈장까지 거기 넣은 적은 쌈장까지 없고. 넣어보세요. 그래요? 네, 맛있어요. 어, 쌈장까지 될까? 쌈장에 나올 때 약간 그 쌈장 주는 데는 약간 참기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약간 좀 파 이렇게 썰어가지고 들어가 있고 거기에 초장이랑 와사비 넣고 비벼서 드시면 진짜 별미입니다. 그래요? 저는 쌈장은 무조건 청양고추. 배고픈데 갑자기. 청양고추를 잘게 다져가지고 뿌려가지고 그거. 예, 그거라고 보는데. 근처에 횟집 없나요? 아까는 뭐 내가 먹는 거 보고 무슨 랩 사오라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두 개나 지금 들고 있으면서 갑자기 회까지? 회가 먹고 싶네요. 갑자기. 자 그러면 구속은 굳이 시킬 필요 없죠? 그렇죠. 이거는 뭐 네. 어떻게 먹느냐 물어보신 거니까 그냥 논쟁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각자 본인의 스타일로 개치대로 네, 개치니까 그냥 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는 거는 저희 구속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편한 걸로 드시고요. 네. 우리 빼고 먹으면 구속이죠. 그렇죠. 지옥의 대학원생님 거 소개해주세요. 지난 기말고사 때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시험 당일 오전까지 안 주셔서 대학원생인 저는 오전 7시에 출근해서 복사도 하고 잡다한 업무를 했습니다.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교수님 커피 심부름을 갔다가 디카페인 원두가 없다고 거짓말치고 제 음료만 사서 돌아왔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 복수는 기여운 측에 들어가지 않나요? 과실 비율까지 정확히 따져서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해주세요. 과실 비율. 야 대학원생 고생한다 얘기는 들었지만 네. 이런 것도 힘드네요. 그죠? 당일 오전까지 시험 문제를 안 주니까 네. 학생들이 이제 시험에 맞춰서 올 텐데 일찍 나와가지고 출근해서 복사까지 하고 잡다한 업무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교수님은 또 까다롭게 아, 나는 카페인을 못 마셔. 이래가지고 디카페인만 사다 드리고 근데 아 디카페인 원두가 없어가지고 카페인 들어간 거를 사다 드린 건 아니고 그죠? 그건 이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카페인에 굉장히 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아예 아, 교수님 음료를 드실 게 없습니다. 이러고 사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했으면 네. 과실을 그렇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복수는 귀여운 축에 들어가지 않나요? 이 말이 열받습니다. 왜요? 스스로 뭐 이 복수는 귀엽지 않나요? 이게 열받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귀여운데요? 너그러우시네. 네. 네. 아니 뭐 복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는 뭐 음료를 한 잔 안 마시면 되지만 이분은 뭐 잡다한 일을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조금 힘들지 않았나.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저는 9대 1 정도. 9가 누구예요? 교수님이죠. 아, 교수님이? 네. 아, 교수님 구속은 확정이고. 왜요? 이 잡다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잡다한 일 시키고 오전까지 시험 문제 안 줬대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를 원래 시험 볼 때 주는 거 아니에요? 오전까지 주면 미리 문제를 아는 거 아니에요? 아, 조교가 유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조교는 시험을 안 보나요? 조교는 안 보죠. 조교는 문제를 관리하는 거죠. 아, 관리하는 예, 거예요? 문제를 받아서 프린트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주는 거죠. 시험 감독하고. 예. 그렇구나. 감독관이군요, 조교는. 그렇죠. 아, 그렇구나. 9대 1? 교수님이 잘못했다? 네네. 아, 저는 잘못은 교수님이 했지만 뭔가 안타까운 건 이분이 더 안타까운데 잡다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과실 비율이 9. 네. 이분은 1. 아, 과실을 따지는 거니까 네네. 누가 더 불쌍하냐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9대 1 정도. 9대 1? 예. 좋습니다. 9대 1. 괜찮아요. 교수님 잘못. 네. 이분의 잘못은 전혀 없다? 이분의 씨가 보기에? 아니 그래도 거짓말 친 것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교수님에게 또 거짓말 치고 본인 음료만 사왔다는 게. 예. 이것도 어느 정도의 과실은 있다. 그 정도로. 네네. 귀여운 책임을. 귀여운 과실 1. 귀여운 과실. 네. 네. 자, 6048님. 저나 남편이나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집에서 각자 쉴 때마다 하나씩 먹는데 가만 보니 남편은 비싼 콘 아이스크림이나 신상 아이스크림만 골라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하드바랑 쭈쭈바는 제 몫입니다. 생각해보니 화가 나서 오늘 아이스크림 쇼핑할 때 하드바랑 쭈쭈바만 사서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누가 더 별론가요? 아이스크림 쇼핑도 안 하면서 비싼 아이스크림만 골라 먹는 남편? 남편이 어떤 아이스크림 먹는지 지켜보는 찌질한 저. 그치만 제가 이겼죠. 점점 이 배버컨을 할수록 예. 사연들이 약간 좀 난해한 사연들도 오고 약간 찌질한 사연들도 오고 예.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그쵸. 같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하고 싶은 사연들이 대부분이네요. 예. 이게 뭐 그렇게까지 구속할 일들이 별로 없어요. 예. 예. 그래도 뭐 소중하게 저희에게 또 이 사연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이 사연들이 뭐 대강 결정 갈 게 일로 오기도 하고 막 대충 분류가 분류 작업이 대충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대충 문자 하나 오면은 대강 결정으로 얘는 대강으로 보내. 얘는 저기 그 백업관으로 보내. 얘는 저기 그 이스업한테 보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작가님이 그러면 구속을 시켜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작진을 네. 구속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연을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요. 회식을 안 시켜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제 탓이군요. 제가 구속돼야겠네요. 구속. 8.15. 8.15 구속. 센강으로 구속. 네. 예. 그, 콘 아이스크림 비싼 거 아니, 신상 아이스크림 아니어도 하드바랑 쭈쭈바 있으면 먹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 비싼 것만 있다고 비싼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네. 비싼 거 없으면 안 먹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없으니까 이거라도 먹자 이러면서 먹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이스크림 그래도 다 맛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이스크림은 냉동실 열었는데 있으면 오 하고 먹게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하드바랑 쭈쭈바를 좋아하는 이 부인분께서 6048님. 네 이분이 하드바랑 쭈쭈바를 좋아하는데 콘 아이스크림 안 샀기 때문에. 하드바랑 쭈쭈바도 못 드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건 무조건 먹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인분께서 약간 좀 더 잘못되지 않았나. 네.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저요? 아이스크림? 그냥 그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아니면 내가 딱 좋아하는 편의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이 따로 있나요? 아이스크림은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안 먹는 아이스크림이 없나요? 열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일단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네. 저도 엄청 좋아. 제가 먹었던 아이스크림 중에 굉장히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어린 시절 이후로 성인이 된 다음에는 사실 어릴 때 입맛이 굳어져서 어릴 때 먹었던 아이스크림 계속 먹고 실제로도 아이스크림계가 좀 고였잖아요. 네네. 고인물 아이스크림들이 막 수십 년 동안 팔리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안 벗어나는데 이 아이스크림 뭐지? 하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야구 볼 때 두산 베어스 그 아이스크림 존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요? 옛날에. 오. 완전 옛날 아닌데 제가 아나운서 할 때 간 거니까. 근데 뭐 그때는 제가 선수기 때문에 그쵸? 위에 올라가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스크림 존이 있다는 걸 보면 두산 베어스 쪽이랑 뭔가 협찬 관계가 돼 있어서 선수들한테도 막 제공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끌레 땡땡입니다. 그 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네, 그 야구장의 테이블에. 네, 저는 근데 그 존인지 모르고 네. 그냥 예매를 했는데 거기가 된 거예요. 그 좌석 앉으면 주지 않나요? 줘요. 예, 네. 아, 그거 저도 알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건 뭐야? 이러면서. 예. 네. 근데 뭐 베디가 뭔들 맛없겠어요. 그냥 공짜로 줘서 더 좋았겠지. 아, 뭐 공짜는 아니고 저도 그 자리를 샀으니까. 아, 아니, 근데 자리를 샀는데 아이스크림까지 주는 건 몰랐잖아요. 맞아요. 이게 웬 떡? 이랬을 거 아니야. 한창 보다가 뭔가 그 맥주 마시고 치킨 먹고 그래가지고 네. 개운한 게 필요했는데 아이스크림을 딱 주니까 네. 이거 뭐야? 그러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치. 근데 술 먹거나 술 먹고 나고 밥 먹고 나면 꼭 아이스크림 땡기잖아. 그렇죠. 네. 그래 거기 아이디어가 참 좋았다. 아. 거기 야구장 온 사람들이 치맥을 잔뜩 하고 네. 뭔가 약간 알딸알딸하고 아이스크림이 땡길 타이밍에 그거를 제공해 주니까. 예. 아이스크림으로 해장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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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함을 싹 씻어주는 그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실제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이스크림 그 기억이 좋아서 나중에 딴 데서도 먹어봤는데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저는 그 술자리용 아이스크림 이런 걸로 제가 높이 평가한 게 아니라 그냥 훌륭한 아이스크림이 맞았다. 뭐 CF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땐 제가 아나운서였지만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어떻게 판결을 내려볼까요? 저는 남편이 어떤 아이스크림 먹는지 지켜보는 찌질한 척. 6048님. 이분이 저는 좀 졌다고 보는데. 진 거예요? 남편이 졌습니까? 저는 뭐 둘 다 둘 다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둘 다 그냥. 예.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아무것도 안 사왔더라면 남편이 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못 먹었겠지만. 저는 둘 다 그냥 훈방해서 네. 두 분이 아웅다웅 계속 하시는 것을 아웅다웅. 추천드립니다. 예, 그 형에 처합니다. 그 형. 예, 부부생활 형에 처합니다. 아웅다웅 형. 예, 부부생활 형. 네. 예. 광고 있겠습니다. 끌레도르. 끌레도르. 맞아, 끌레도르 전이 있었어. 나 갑자기 생각났어. 나는 엑설런트가 노란 금색이랑 파란색이랑 흰색. 흰색도 있나? 흰색도 있지 않아? 엑설런트. 파란색 금색 아니야? 파란 금색인데. 그 뭐지? 엑설런트. 전체 박스가 하얀색 아닌가? 아, 열었을 깠을 때 아이스크림. 그런가? 헷갈리네. 아, 프렌치 바닐라 맛이 더 맛있죠. 둘 다 맛있지만. 그리고 프랑스 버터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엑설런트를 개별 포장 말고 네. 약간 퍼먹는 거? 컵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통 아이스크림을 내놓으면 안 되나? 근데 그만 그것만의 감성이 있지 않나? 있어요. 투게더라고 있어 바보야. 투게더가 그거야? 응, 투게더. 투게더가 엑설런트야? 아니, 투게더가 그거 퍼먹는 거 아니야? 금색 그걸로 돼가지고 종이로 된 그. 근데 맛이. 엑설런트에 있는 그게 투게더랑 같은 거라고? 설마. 이스트 투게더. 뭐한 거야 틈새? 아, 오늘도 성대모사 했네. 신문선 씨랑 김종서 씨. 저번에 정엽. 임재범 씨에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끝곡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끝곡 뭐야? 배성재 FM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함께했습니다. 자, 기초 화장품 상품권을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드리고요. 자, 효희관 씨 오늘도 함께했는데 이제 파리 올림픽 다녀와서 봐야겠네요. 아, 그러게요. 빨리 예. 건강히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파리에서요? 네. 없는데.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뭐 저도 옷 하나만. 옷이요? 네. 아, 파리 명품 옷? 네.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가 파리 아니었냐고. 여기가 파리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여기가 파리인 거 맞죠, 또. 네. 예. 빠리빠리 하시죠. 네. 네, 그러죠. 오늘 끝곡은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자, 다음번에 봬요. 이거 인사를 안 해요. 뭘요? 아, 다음번에 뵙자고요. 네. 다음 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원래 하고 끝냈잖아요. 나한테 뭐 안 시켰잖아요. 아, 그냥 하면 해야지, 또.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안 하나, 갑자기. 한국에서 봬요. 예? 한국에서 봐요. 아, 예, 하세요, 예. 예? 이게 아니라. 아니, 잠깐, 예, 하세요. 갑자기 시키니까. 예. 아, 다시. 한국에서 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오마카세부터 고장난 것 같은데. 뭘 고장난, 고장난. 아니, 맨날 자기가 뭐 하고 끝내다가. 반반이네 이거. 잘라져 있는데. 아니.
가지고 뭐 한 드실 분 먹고 싶다는 거. 배불러? 배가 없는데 뭐가 불러? 부를 배가 있니? 황비님 드려요? 아 괜찮습니다. 어 돈까스야? 돈까스네. 동 치킨 아닌데요? 돈까스죠. 치즈 포크 커틀. 그 포크 커틀릿이 돈까스잖아. 돈까스. 네. 아 이거 그거네. 시켰다고 딴 거 일부러 딴 거 사왔네. 사연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뭘 시켰는데? 어 근데 아까 얘기했어. 아까 그거 시켰어. 치즈 포크 커틀릿이었는데. 다음부터 기대된다. 황피디님 이거 줄까요? 어? 안 드세요? 한번 먹어요. 일수 없고 배고프죠? 술술하죠? 감사합니다. 야, 밑에 식당 맛있어? 군내 식당? 응. 나도 퇴사하고 안 가봐가지고. 오늘 제육볶음은 맛있었어요. 못 들어오게? 아니. 형이 안 가는 거야? 응. 너 만날까봐 사람들? 아니. 만나긴 뭘 만나. 만나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 오 이거 맛있겠다. 저녁을 먹게 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응? 뭐 또 먹는 거야? 응? 또 먹는 거야? 그럼 뭐 버려? 집에 가서 먹는다며. 어? 집에 가서 먹는다며. 이거 맛있다. 먹어봤니? 네. 뭔데 이게? 베이컨 치즈 토스트. 어, 내가 먹은 게 베이컨 치즈 랩이었던 것 같은데? 수영은 요즘 누가 잘해요? 황선우, 김우민. 아니 아니.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말고? 좋은 선수죠. 중국 판자노라고 또 빠른 친구 있고 아시아인데. 황선우 라이벌 누구였지? 판자노, 포포비치. 태현이가 누구였지? 펠프스 뭐 이런 사람. 그때는 이안 서프. 순양? 순양. 순양을 사겠습니다. 근데 많이 하는 것 같았어. 현무 형은 파리야 가는 거 아니죠? 갈걸? 가서 하는 거야? 그냥 그거 화면만 받아서 하는 거 아니고? 이거 누가 샀어요? 어? 왜? 근데 매니저분 사라는데? 아 아니 아닙니다. 그걸 한 건데? 아 하나 먹었으니까 그래. 그래도 하나 먹었으니까.
고생하세요. 먹고 가는 건? 대타 DJ 계승 시간에? 응? 뭐 이따 생방송에 발표할 건데. 발표할 거야? 네. 다 아는 일주 차만? 아니 다. 다? 여러분 오늘 궁금하시죠? 오늘 발표합니다. 뭐 궁금해? DJ 스페셜 DJ. 스페셜 DJ가 뭐야? 대타 DJ. 아 그거를 뭐 언제? 오늘 하는? 발표한다고. 아 누군지? 누군지. 아 몇 시에? 10시. 10시. 10시에? 응. 누구야? 누구 나오는데? 나만 알려줘.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 누구 나와요? 몰라. 아 그래? 뭐야 그 파리. 하나 둘 셋. 되게 난해하다. 어 누구 나오지? 스페셜 DJ? 방송 봐야겠다. 갈게요. 안녕하세요. 주비가. 고생하셨습니다. 야영콩 끄세요. 오래 와 있었네. 어? 감자탕도 먹었다면서. 조심 들어가세요. 조심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언제 보지? 두 달 뒤면. 아니, 뭘 두 달, 한 달도 안 걸리지. 어우, 슬리퍼 좋아 보이는데? 역시도. 나중에 휴가 갈 때 스페셜 DJ를 만회해야지 뭐 그지? 휴가 대충 언제쯤? 언제 가지? 언제 가세요? 아 진짜 휴가 가고 싶다. 미리 알려주실수록 좋아질 확률이 좋은 DJ가 올 확률이 높다고? 그렇죠. 파리는 뭐 작년에 정해졌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역도도 중요합니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 공식으로 나왔구나.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도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기록과 함께 전반전 시작합니다. 공 골도 들어옵니다. 그대로 드리블 돌.
알파 안으로 들어가는 엘링업. 자 이거 좋은데요? 엘링업 붙였습니다. 자 지금 찬스죠? 들어가나요? 골! 들어갔어요. 아 트로피가 눈앞입니다. 듣기만 해도 목이 아프다. 이명철 비참 꿈나무요? 왜? 아, 모쏠이야? 어떻게 알아? 모쏠인지. 본인 비셜 그걸 모르냐? 근데 어떻게 알아? 뭘 물어봐? 모쏠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라고? 어? 세서로라 만나가지고? 모쏠상이요. 어? 이번 주도 이명철을 하는데 전북 울산 현대가 더비가 참 어쩌다가 올림픽 첫 중계는 뭔가 보통 올림픽 개막하기 전에 축구부터 하고 가야 되는데 축구가 없네요. 충격입니다. 사람들이 뭐 이제 올림픽 개막 전에 아 요번 올림픽은 정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무 올림픽 분위기가 안 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랬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도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랑 커뮤니티 얘기하는 거랑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열렸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나죠? 그러는데 시작하면 다 봐요. 시작하면 분위기 확 올라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분위기가 안 올라와요. 아무리 해도. 근데 이번 그리고 올림픽은 원래 이제 축구가 개막 개회식보다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축구 한 두 경기 원래 이번 스케줄은 세 경기를 하고 개회식 하는 거라서 축구가 분위기를 훨씬 더 끌어올렸을 텐데. 축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아메리카. 시간이 만났어. 아우 졸려라. 바로 알아보셨네. 브레이킹 배드 맞습니다. 브레이킹 배드가 역대 최고의 미디어야? 나? 개인적으로? 그치. 브레이킹 배드 베르코 사울이랑 자웅을 겨루고 있지. 트럼프 피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네, 브레이킹 배드 아이젠버그 버전입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 특이한 작품이 있어가지고 뭔데? 베이비 레인디어 봤어? 안 봤지? 몰라. 좀 문제작 같은 느낌인데 아직 다 못 봤는데. 이 사슴? 베이비 레인디어. 장르가 뭐야? 약간 사이코 실험적인 드라마 작품이야? 뭔가 실험적인 드라마. 그러니까 약간 캐릭터나 뭐 이제 다루는 이야기 다루는 방식 접근 방식이 엄청 골 때리는 내용. 요즘 내가 스토커 내용이 스토커. 넷플릭스를 멀리한 지가 이거 가지고. 이걸 잘 만든 그 몰입감 엄청나서. 베이비 레인디어. 여운 이런 얘기 자체도 스포입니다. 예. 아 근데 확실히 넷플릭스 쪽 이쪽은 성장 추천이 믿을만한 게 좀 있어. 난 그거 처음엔 그 포스터라고 해야 되나? 넷플릭스는 앞에 거를 뭐라 썸네일이라 그러나? 썸네일 포스터를 보고 그냥 코믹 로코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약간 사이코 스토커 캐릭터가 나오는데 약간 이거 그거네. 파국물. 파국. 모르겠어. 아직 엔딩을 못 봐가지고 그렇게 중간을 보고 있는. 딱 이거 딱 이거 작품 설명만 보니까 왜 그 점입가경 물이라고 있거든. 브레이킹 배드도 점입가경 물이야. 브레이킹 배드는 기본적으로 좀 코믹에 가깝다고 봐야 되잖아. 브레이킹 배드가 무슨 코믹이야 이게. 무슨 삶을 살아온 거야 형. 내가 앞부분만 봐서 그런가? 아 그거 그 아 난 앞에 한 1, 2 에피소드밖에 안 봤거든. 1, 2 에피소드 조금 웃기지. 아 뒤에 가면 야 브레이킹 배드 코미디라고 말해서 진짜 처음 봤다. 약간 근데 그 톤이 버려질려나? 나는 약간 블랙 코미디 느낌이 났는데. 아니야? 시즌 3, 4, 5 가면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이것도 F호소인 범죄 전과가 있는 상습적인 스토커와 런던의 술집에서 일하는 코미디언 지망생이 우연히 만난다. 무심코 베푼 친절이 뒤틀린 집착의 도화선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딱이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점입가 경물 맞네. 점입가 경물? 끝간데 없이 가는 어떤 그런 뭐 작품들이 있잖아. 좋은 장르네. 점입가 경물. 베르콜 사울은 블랙 코미디 대 그 진지한 부분이 한 8대 2라면 브레이킹 배드는 한 2대 8? 훨씬 진지하지. 그러니까 나는 베러콜 사울도 그렇고 브레이킹 배드도 그렇고 앞에 한 1, 2 에피소드 정도만 봤는데 앞에 딱 그래. 톤이 그냥 코믹이던데? 앞에는 좀 그럴 수 있지. 근데 형 진짜 F호소는 맞다. 우와 찍먹은 아니고 제가 이제 놔두겠습니다. 왜냐면 이종범이 그거는 역대 최고의 미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근데 작가들이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에 혹해서 아 이거는 내가 진짜 나중에 각 잡고 봐야겠다. 바쁠 때 보기 싫다. 연휴 때. 바쁠 때 보면 나는 폰으로 보고 막 패드로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 중에 보고 싶지 않고 제대로 TV로 켜놓고 보겠다. 브레이킹 배드를 쭉 보고 베르콜 사울을 이어서 보는 게 최고의 체험이라고들 하지. 그치. 최고의 체험. 그거랑 왕게임. 왕게임도 안 봤어. 나도 왕게임 마지막 시즌 빼고 다 봤어. 왕게임은 그렇게 땡기진 않아. 약간 너무 사극 냄새가 나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각자가 볼만한 드라마가 한두 개입니까? 진짜 많죠. 소프라노스도 안 봤어 나. 아껴두고 있어. 소프라노스. 소프라노스는 지금 보면 약간 좀 지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 아 그래? 아 그 미국 드라마 무슨 차트에 역대 최고 드라마 차트에서 서로 이렇게 자웅을 겨루는 작품 몇 개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브레이킹 배드도 맨날 나오고 소프라노스도 맨날 나오는데 스파르타쿠스도 얘기도 맨날 나오고 시저 로마 롬 얘기도 맨날 나오고 베이비 레인디어는 대체 엔딩이 어떻게 날지가 궁금한데 근데 남자 주인공이 되게 찌질해 보이는 빼빼마른 아저씨인데 그러니까 봤어 그 아저씨가 상습 내레이션도 하면서 연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문재인인 거 아니야 문재인 사람인 거 아니야 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 주인공인 거잖아 다 문제가 있어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씩 근데 그 남자 내레이션이랑 주인공 목소리가 되게 좋아 발음이랑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런 장르가 그 있거든 배우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서 막 몰입하게 만드는 장르가 있어 이쪽 떴어? 자동 종료됩니다 곧 좀 이따가 여러분 생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녹색이 있어요? 카페인. 왜 먹어야 돼? 아무 의미가. 유일한 님도 드리는. 그러니까 너무